뭐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마케팅할 상황도 아닌데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들여다보셔야죠. 녹십자 한번 오늘 볼까요? 녹십자를 보셔도 좀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은 박셀바이오, 뭐 녹십자, 박셀바이오도 상한가의 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박셀바이오를 이게 11월 3일자까지 이제 동영상이 있거든요. 박셀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동영상 한번 올려드려볼게요. 나중에 동영상 부분들 보시면서 어떤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편입의 기준이 들어가는지 보고 오늘 마감 때 어찌됐건 그 마감 때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교육 끝날 때 기준에서 종목군 내일 또 들여다보실 종목군들도 오픈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박셀바이오도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녹십자 한번 찾아볼게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뭐 사실상 동영상도 같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녹십자 41만 원대 일단 차익 실현을 다 하시고 나서의 흐름 시간에서 또 이제 막 급격한 급락이 나온 적이 한번 있었고 그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이 좀 나온 기준이 있죠. 어찌됐건 녹십자의 기준도 뭐 현재 기준에서는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그 기준점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박셀바이오. 오늘 녹십자 홀딩스, 뭐 녹십자 코로나19 관련주들의 흐름인데 예전만큼 뭐 상한가 진입하고까지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또 버겁게 연출이 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녹십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 올려드리고 나서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그 11월 4일까지 기준이 잡혀 있네요. 11월 4일. 그래서 녹십자까지 올려드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뭐정 PD님이 되시면 정 PD님이 하시고 아니면은 그 우리 수석 연구원님 오시면 뭐 수석 연구원님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든 그래서 녹십자 업데이트 그리고 박셀바이오 업데이트 해서 방송 화면 그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녹십자 부분도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4일 날짜에 링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임직원 방 30명 있는 임직원 방에 박셀바이오 녹십자 자료들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이제 링크 더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광고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유튜브에 올려드린 그 링크 보시면서 녹십자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엔투텍의 변동성도 굉장히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굉장한 교육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은 야, 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 순식간에 2분 만에 10%를 깨부시고 그다음 범위에 그럼 그다음 범위에 그럼 뭐 장난이 아니게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녹십자까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구독 신청하시고 보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우리 정 회원님들 방에는 그 기준만 좀 잡아서 올려드릴게요. 녹십자하고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의 동영상 부분만 잡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쯤들 다 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녹십자 부분 10월 4일까지 해서 전량 차익 실현 기준이 잡혀있던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녹십자,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그리고 박셀바이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여다보면서 흐름 보고
그다음에 종목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5시간 교육을 해드렸죠. 주말에 5시간 교육 해드리면서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잡아드린 기준이 된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볼 내용이 녹십자로 볼게요. 녹십자. 11월 3일? 11월 3일 기준인가요? 11월 3일 기준에 개별대한 목표 주가 30% 수익인 개별대한 목표 주가 38만 원, 33만 3천 원 이탈 시50%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좀 미리 보시고, 이 90회뿐이 안 돼요, 이게. 90회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카카오에서 먼저 올려드려요. 카카오 TV에 올려드리다 보니까 녹십자 이제 녹음해놓은 거를 잘안 보시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이때가 녹십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올려드렸을 때 26만 원대인가 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락에서 여기서 교육을 해드리는 자락에 요 자락에서 이제 우리 조정식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방안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또 들여다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뭐 따라서 매매를 일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저 자락에서 이제 20만 원대 자락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추가적인 이제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장 기준에 이렇게 이제 녹십자, 초단기 뭐 여쭤저쭈고 하면서 이걸 써드린 거예요. 써드리면서 이제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같이. 예? 그러면은 지금 밖에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연구원분들. 이 녹십자 동영상을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동영상 보고 동영상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치셔도 그게 동영상 못 보시는 분들 채팅방에 교육이 된다 그랬어요. 이걸 쳐주다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녹십자 일봉상의 개별대한 목표 주가, 주봉 월봉상의 개별대한 목표 주가. 이날 오후장에 이 일봉상의 목표 주가를 다 넘겨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4일날 주봉 월봉의 목표 주가가 넘겨집니다. 이날 기준에 33만 원대 지금 가격이거든요. 화질이 지금 좀안 좋은데 요즘에는 새롭게 찍어가지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요. 요 부분에 동영상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을 화질 좋은 걸로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들을 좀 사실상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날 11월 3일이면은 참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녹십자, 또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뭐 이렇게 전부 그렇게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발생돼 있고. 녹십자를 좋은 자, 화질에서 녹십자 한번 볼게요. 전략 이건 한번 이제 좀 꾸려볼게요. 보이시죠? 화면이. 이렇게 녹십자 해서 이 녹십자 여기 조정식 보시면 33만 선생님이셨나요? 4천 원이에요. 33만 4천 원. 녹십자 그죠? 어제도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서 문자 보시면은 배송범위는 33만 29만 3천 9천 원 2차례 저점에서부터 그날 당일날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화면 보시면 이걸 다 고점 하나하나 제가 글씨를 형상까지 써드립니다. 정해서 바꿔서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11시 그럼 저 내용을 21분부터 보면은 대차 정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겠습니다.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일단 한 해서 번만 이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작성할 하나하나 수 있는데, 우리 설정을 연구원분들이 해서 한번 대처를 보시면 하시면 당연히 작성이 돼야 크게 되죠. 무리가 없어요. 그죠? 큰 무리가 이날로 없고 돌려진다고 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행복할까요? 대처하실 수 뭐가? 있는 지금 기준이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삼성이 58,800원, 2,500원 하이닉스 88,900원, 10.2%를 현재 바로 89,900원. 설정할게요. 여기서부터 그게 25% 올라온 거야. 24% 11분 기준에 25%. 아, 참나. 거래대금입니다. 삼성전기 시가총액은 137,000원. 얼마 3조 올라온 거야? 18,000원. 야, 진짜 8,858억 원. LG전자만 못 움직이고 IT 정책 그리고 폭등. 한진칼이 어제 거래량 95,500원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차익 실현 못 72만 해서. 7,308주. 신품계약도 좀 아쉽죠. 그게 이제 급락했을 때 21분까지 그냥 기준이에요. 정리가 돼버려서. 그다음에 뭐 12만 LG화, 하나솔루션, 7,358. 현대차 여기서 다 돌려놓은 거고요. 어쨌든 198주. 이렇게 그리고 해서 유튜브 그래서 오늘 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총 이 기준점을 대상 전부 10% 이상은 딱 개별대한 목표 주가든 뭐든 다 잡아가시면 A20에 매일 되는 거예요. 거래량 그럼 수반 33만 원대의 부분을 보면 기준이고 그게 이날이 33만 의미를 원대인 보실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네, 본문 번째 말씀 유튜브 좀 화면 보시고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튜브죠. 유튜브 끄고, 두 번째 유튜브 방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기준점에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가 녹십자에서 1시 8분이네요. 그죠? 11시 20분에 올려드렸고 3일날 그다음에 1시 8분입니다. 1시 8분에 유튜브 올려드린 그 녹십자의 내용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27일날부터 올려드렸죠.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대박 났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은 이제 녹십자 기준을 또 들여다봅니다. 문자 사인도 같이 보시고 이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전부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죠. 물론 이제 그 시차의 흐름이 있어요. 시간 격차의 흐름이. 그 시간 격차 때문에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 짝짓기맘의 기준을 잡자라고 지금 하고 이제 1시 8분의 기준에 피플바이오 묶어서 보여드리고 피플바이오 이상이죠. 그죠? 상관없는데 이거 박스 쳐놓은 부분은 박셀바이오 막 상한가 들어가 있고 18% 기준 잡아도 피플바이오 갭에 대한 종류 이렇게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뭐 계산을 드리면 피플바이오 이때 48,000원 88,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가 여기 있죠. 녹십자가 지금 얼마예요? 34만원이죠. 아까 보셨을 때가 그 거래 수반되고 돌리는 33만원. 지금 보셨을 때 얼마? 34만원. 녹십자. 그러고 나서 하나가 더 올라갑니다. 아주 비정적인 그 2시 자 녹십자가 뭐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녹십자 2시 50분짜리 보시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일단 기존에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AS들 때 잘라놨던 긍정적인 시세 부분을 차트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첫 달 당시 기준에 건데, 설정 범위를 1시 조금 넘어서 만약에 이제 그 편입액 기준을 잡는다면 신규 편입액 기준이라면 1시 8분에 1시 조금 넘어서 거래가 터질 때 1분 기준에서 들여다보실 수 있는 수준 정도. 저때의 기준도 이제 12% 앞전고점이 12% 수준이라서 어지간해서는 따라붙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자락이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뭐 굳이 38만원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게 올려드린 게 11시 남겼어요. 23분에 11시 23분에 돋죠. 11월 3일날 소름 돋죠. 녹십자 33분에 자 이거를 33만 말 그대로 그죠? 에이 일봉에 38만원 일봉상에 그걸 넘긴다 넘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그다음에 오늘 자료를 올려드렸잖아요. 일봉 기준에서도 대충 기준의 목표 주가는 40만원 그 자료의 월봉 기준도 40만원을 이렇게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일봉의 갭과 녹십자 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해서 이제 녹십자 설명을 드리는데 세 번째 방송 보시면 41만원대 어떻게 됐어요? 4일날 9시 41분에 4일날 9시 41분에 그렇게 해서 녹십자를 쭉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려요. 4일날 9시 41분 요겁니다. 자 주봉 월봉 당연히 화질 좋죠. 긍정적으로 연출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1월 3일 날 이후에 쭉 올려드리고 분. 여러분들께 기준점 설정해드리고 또. 여기서의 차익 실현 11시 범위 잡아드리고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아이고,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흐름들 그림, 여기서 동그라미 그림이 바로 쳐드린 그 위치에서부터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그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며칠 만에 정확하게 이러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어머님이 병원에 그 수익의 수익금이 접속을 못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효녀의 효녀 이렇게 돼 있어요. 70 캐디 한번 보시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실 하고. 수가 있는데 우리 조정식 선생님께서 피시든지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도 이 의미 있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이 기준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이렇게 해서 녹십자 상향시킬 수는 있어요. 상향시키더라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상향 범위에 월봉 기준에서 이제 상향 범위의 기준이 잡힌다 했을 때 어디로 잡아요? 이게 잡기 때문에 6파일만 따로 한게 55만 원에 41.47 50 40만 500원에 50만 나머지 이제 전량 차익 실현 50만 원에 갭에 대한 목표가 월봉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이게 4일이에요. 이렇게 4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설정을 하는데 이상이 일단은 이제 도달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녹십자를 이렇게 보시고 대처를 하셨다면은 충분하단 말이에요. 누가 싫다고 누르신 분은 녹십자가 없어서 이제 배가 아픈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오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을 신청하셔야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녹십자를 보시면, 녹십자를 보시면은 그 11월 4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날 11월 10일이고 4일이 이날이죠. 4일 이후에 이 고점에서 11만 8천 원의 차익 실현하고 그 이후에 흐름이 이제 좀더 강세 있게 나왔고. 그래서 요날도 이제 뭐 따라붙으신 분들은 뭐 따라붙으신 흐름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매매세는 나간 거 아니니까 11만 8천 원 찍고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 요런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린 거거든요. 명목 가격 이제 40만 원 기준이 마지노선인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올 때 꼬리 달릴 때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시간의 흐름 나오고 뭐 오늘의 흐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그려드린 그 범위, 그 흐름 속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글배기를 쳐드리고 이런 그림으로 잡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질 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추세 범위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의 기준이 됐는데 저게 이제 지극히 뭐라 그랬어요? 요날 딱 요날이죠. 요날도 이제 종가가 좀더 치고 올라왔는데요.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흐름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락 범위, 몸통의 기준, 꼬리를 빼고 몸통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하락 범위를 이제 돌려놓은 그런 상태에서의 양봉이기 때문에 요날인 것 같아요. 요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가져가실 수 있다. 다만 앞전에 거래대금 이상으로 터져줘야만 변동성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제약, 의약품 쪽에 최상단에 놓여진 종목이고, 결론적으로 잘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의 기준도 이제 내일 기준에 녹십자를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당분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의약품의 기준은 이제 변동성이 비이성적인 종목군들. 물론 요 앞전에 요 흐름도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27% 전체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녹십자의 하루 거래량이 사실상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회전율이 상장 주식수를 뭐 넘는다든가 그죠? 뭐 거기에 육박하는 그 거래량이 터진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1100만 주의 거래량이고 500만 주가 터지면은 예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조를 훌쩍 넘기겠죠. 근데 뭐 CJ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 2조를 훌쩍 넘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기도 했는데 뭐 50보 100보이긴 합니다만 뭐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지극히 이제 좀 어찌 보면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거래량이 아니라 회전율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부분에서의 회전율이 형성된 의약품 전통 의약품 주다.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는데 하여간에 우리는 이제 의약품주를 안 봅니다만 교육용의 기준에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가급적 자제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신풍제약의 충격이 사실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녹십자를 만약에 이제 내일 또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을 잡아드려요? 어떤 기준? 이렇게 해서 맨 밑에 가격 기준에 요 기준들을 이제 18일자의 기준이 되겠죠. 18일자 관심 종목. 이렇게 해놓고 기술적으로만 그래서 녹십자를 보시되 이제 녹십자 홀딩스까지 뭐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같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녹십자를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오늘 거래량이 88만 5천 주란 말이죠. 오늘 거래량 88만 5천 주 등락 범위가 4% 갭상승 이후에 9.77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7% 수준의 변동성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럼 거래량이 더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큼 터지면 나올까라고 했을 때 120만 주 터진 11월 10일 같은 경우가 요날인가요? 요날 같은 경우가 3% 갭상승 이후에 13%니까 대략 7% 이상 10% 수준까지 흐름이 됩니다. 120만 주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120만 주의 80%, 그럼 96만 주, 100만 주 정도의 기준이라면 변동성은 최소 7% 이상 10%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녹십자에 100만 주면은 지금의 기준에서 100만 주면은 4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린다. 4천억이면은 거의 뭐 10위권 안에, 5위권 안에도 들어오는 거래 대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녹십자 기준은 100만 주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그 시간의 종목군들로 보시면 오늘 기준에서 시간의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위주에서 좀 보시면 녹십자가 3.20%의 강세로 일단 형성이 됐어요. 근데 100만 주의 기준인데 그게 4,50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만 주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대략 한 2만 주 정도 실릴 것 같아요. 그럼 200만 주의 기준이 되고 시가총액 그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의 1조까지도 육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서 움직임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움직임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이제 7.80% 오르면서 상한가로 진입을 시켜놨어요. 55만 주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시간의 잔량까지도 좀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의 잔량 또 시간 언제부터 이제 그 형성이 됐느냐 뭐 이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기준의 체결량 보시면 중간에 한 번씩 이탈은 되긴 했지만 어찌 됐건 그 거래량이 55만 주 실리고 만 주 남아 있으니까 뭐 만 주는 의미가 없죠. 55만 주에 30% 이상 40% 가까이가 실려야 됩니다. 동시효과 거래량이. 예? 그러면은 20만 주 정도 30-40% 기준 잡으면 20만 주 정도. 20만 주 상한가 기준이니까 25만 주. 그럼 25만 주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25만 주 그러면 마감 때까지 2,500만 주의 거래량. 앞전의 거래량들을 넘겨요. 2,500만 주 1조가 된단 말이야. 어휴. 1조는 아니라고 그랬죠. 최근의 흐름의 기준에. 그럼 얼마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때 요 교육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일요일 거 좀 다시 보세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했어요. 시젠 뭐 신풍제약 등.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2조 3천억씩 막 2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이 종목군들이 다음 날도 80% 터진다라고 하면 매일매일 2조가 터져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론은 시장에서 이제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거래량 상위 종목이 되려면 5천억 수준 정도. 지금의 기준은 5천억이면 뭐 최상단에 놓여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들어 올려진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설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대략 천만 주 정도. 천만 주면은 일단은 녹십자 홀딩스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녹십자 홀딩스 기준 거래량 천만 주. 그 정도면은 이제 변동성이 최소 7% 이상 나올 수 있다. 10% 이상, 10% 이상. 7에서 10% 이상. 1조 이상짜리 종목이에요.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투텍이 이제 오늘 약간 비이성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엔투텍을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개장 전에. 그래서 엔투텍의 그 흐름 자체가 엔투텍의 흐름 자체가 오늘 그 아까 교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고 1분봉 기준에서 5분봉 기준에서 5분봉에 이런 장대음봉이 하나 꽝 떨어져요. 5분봉 기준에서 이런 장대음봉이 꼬리 달고 돌리긴 했습니다만 1분봉 기준에서 봉 두 개 빠방 2분 동안에 2분도 채 안 되는 그 흐름 동안에 10% 이상이 빠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돌려놨다가 마감 동시효과에 또 빠져요. 개인들에게 이제 한 100만 주 정도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결론적으로 이 그 엔투텍의 경우에는 대주주분 몇 프로라 했어요? 3%라 그랬죠. 그 이제 12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3일 날 개장 초에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공략 거기서의 수익 그죠? 상한가 찍고 순식간에 대밀리고 오늘 기준에서의 흐름은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란 말이에요. 창피하게도 엔투텍을 여러분들께 투자 경고인지도 모르고 넣어드린 것 같아. 투자 경고가 아침에는 아니었어요. 아마 장 끝나고 지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투자 경고가 13일 날 들어갔는데 윤정두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개장 전에 엔투텍을 넣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투텍 기준에 이 비이성적인 흐름은 전환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주가 견인 해놓고 그다음에 전환 청구권 행사 저 물량이 뭐 당연히 좀 출회가 된다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의 주식수 72만 4천 주 적지 않습니다. 72만 4천 주 얼마 1381원. 그럴 가능성은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381원이잖아요. 그거를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사들이는 아주 또 못돼 먹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외국계 자문사나 이런 걸 이제 라이센스만 인수해서 운영하는 쪽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속칭들 하는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뭐예요? 머리 색깔 검은 우리들이 우리 건데 외국인인 양 외국계 자문사 혹은 외국계 운영사에서 우리나라의 라이센스 선택을 신청을 해서 그 라이센스를 득하게 되면은 뭐 한국 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지사에 한국 그 지사 자기들의 자금을 넣어놓고 매매하는 경우. 그러면 결론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우리나라 자금이 들어온 거죠. 뭐 그런 식의 경우도 있어요. 어찌 됐건 그 전환 청구 행사한 저 청구 금액 10억이었잖아요. 그 청구 행사 가격이 10억이고 1381원에 72만 4천 주 어마어마하게 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이나 이런 식으로 할인해서 시장에 뿌려버려요. 그럼 받아간 친구들이 주가를 들어올려서 차익 실현하든 지 마음대로.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텔콤 RF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뭐 그게 확정이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게 그들이 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저한테. 야 니네가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근데 알고 보면 까보면 다 그게 맞거든. 대주주 지분 3%짜리인데 뭐. 그래서 이런 종목 자체를 사실 언급하는 자체도 전문가의 자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1분 만에 2분 만에 저러한 10%의 하락의 변동이 나왔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 이제 오택의 흐름이 좀 강세를 띄었는데 60만 주 거래가 됐어요. 그 오택 같은 경우가. 그 오택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오늘 방안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박셀바이오나 피플바이오를 어떻게 상한가 가는 걸 잡아낼 수 있었느냐. 아, 신기하다. 그게 이제 야간에 이제 그 시간에 거래해서 거래 대금이 제 기준은 상승률이 아닙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수반된 종목 중에서 그 흐름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 흐름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양봉으로 지지가 되면서 형성이 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택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움직이든지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택의 흐름에 있어서는 60만 주의 거래량이 형성이 됐죠. 그럼 그 60만 주에서 최소 20만 주는 거래가 실려줘야 돼요. 그럼 20만 주의 거래가 실린다는 거는 전체 2천만 주의 거래량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그럼 2천만 주라는 게 쉽지는 않죠. 이 그 오택이라는 종목 자체에 평상시 거래량 또 최근에 변동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뭐 3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앞전에 이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형성됐을 때가 그때가 이제 뭐 한 3천만 주 가까이 2,500만 주 그 이상 이렇게 형성된 적이 있습니다. 8월 달에. 이때가 거래량이 얼마요? 2,930만 주, 3천만 주의 거래량. 그러니까 내일 이 정도의 거래량이 실려야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시간에서 거래량이 60만 주니까 그 정도 거래량으로 기준을 잡니다. 그래서 오택 2천만 주의 거래량에 그러면 이제 앞전 거래량 3천만 주의 70% 수준이 되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을 10% 이상 시초가 대비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흐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영화금속은 1180억이라서 이제 배제를 하고 오늘 1억 4천만 주 터졌는데 1000억 바로 위에 수준이라 배제를 하고요. 파미사일도 뭐 오늘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이라 배제를 하고 AB 프로바이오 이것도 이제 뭐
6% 대주 지분에 이제 막 1000원 넘겨서의 흐름. 근데 이제 단기가에 지정 예고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다행스럽게 배제하는 쪽의 기준. 그리고 이제 녹십자 홀딩스 있고 또 녹십자 있고 뭐 쭉 있어요. 오텍 또 아주 IB 투자. 오늘 장중에 저희 연구원이 올렸다가 바로 지우라를 지웠어요. 왜냐면 3,300만 주, 3,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3,000만 주 대비해서 올릴 때 가격, 거래량 기준이 900만 주 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교육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육 어디서 듣느냐라고 했을 때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이렇게 오시면, 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여기 주식 방송 이거 누르시면 돼요. 주식 방송. 그래서 녹화 방송 이렇게 누르시면은 거기에 이제 일요일자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더블클럽님 오늘 장 분석도 있고. 그래서 무료 방송 중에서 이제 일요일이 15일이죠. 15일 날 야간에 특급 교육 거래 대금 개별 비밀 이걸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4시간 이상을 교육을 한 거예요. 4시간 이상. 이걸 꼭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정PD님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메인 화면 저거 바꿀 줄 알면 바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만약에 세력 대망님이면 세력 대망을 맨 앞에 넣어주고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제 상품도 번갈아 가면서 넣어주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응? 그렇게 해서 세력 대망님 거 오늘 세력 대망님 방송이시니까 세력 대망님 배너를 혹시 만지실 수 있다면 해주시고 만약에 못 만지면은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예. 그리고 6개월 플러스 6개월 이벤트는 마감을 할 거예요. 오늘까지 하고 내일 16시에 마감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 홈피 찾아오시는 거는 네이버에서 홈피를 찾으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검색하시면은 여기 공식 홈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오고요. 그 유튜브부터 가셔서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누르시면 유튜브 쪽에 지금 그 좋아요 16개 뿐이 없어요. 좀 눌러주시고 84분 계시니까 70%면은 78에 56, 56개 눌려져 있어야죠. 자,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오늘 구독자 이제 11,900명이신데 11,900명. 근데 11,900명에서 오늘 2만 명 채우죠. 12,000명. 그래서 11,900명이니까 100명 정도 신청하시면 돼요. 아까 녹십자하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들 보시려면 이쪽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70110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를 안 했더니 예, 인원이 좀 적으신 것 같아. 출석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특별 교육 방송 이거 올려주실 때 골뱅이가 안 들어갔잖아. 골뱅이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셔야만 사람들이 찾아오실 수 있죠. 자, 701109 출석 체크 넣어주시고 그리고 카톡방에 가장 열심히 잘 출석 체크 넣어주시는 방 그 방에는 이런 방에는 지금 출석 체크 한 분뿐이 안 올려주셨어? 빨리 출석 체크 그리고 유튜브에 좋아요 빨리 그리고 요 위에 보면 하트 있죠? 1200개 있어 지금 하트가 이거 갖고 모자르지 꽉꽉 채워주셔야지. 가장 701109 많이 넣어주시는 방이 어딘가요? 제가 그 방 봐가지고 도서자료 전집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떤 거 전집을 올려드릴 거냐면은 영상자료 올려드릴게요. 영상자료 올려드리면 뭐 이게 대박이지. 영상자료 이제 맨 끝에 올려드리고 도서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꺼내서 올리겠습니다. 도서 나와라. 아까 이제 갭자료는 올려드렸죠. 도서 제가 찾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리는 방 먼저 드릴 겁니다. 도서자료, 책자료. 책자료 이만큼 있어요 지금. 이거 다 받으셔야 되잖아 오늘. 그죠? 책자료. 챕터 1부터 4-3까지 일단 1차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느 방이 가장 많은 그 701109가 올라왔나요?
저쪽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 새롭게 오픈한 방이 가장 많으실 수가 있는데 701109 701109 우리 방 너무 조용해 저만 주세요 싫어요 가장 많이 오른 방 드릴 거예요 여기 이제 1479명 방요 방에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여기 뭐몇명안 되죠 오늘은 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죠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각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같이 그 유튜브 쪽그 참여하시는 동영 그 교육 안내 골뱅이를 넣어서 올려주셔야 돼. 오늘 아까 지금 방금 보니까 골뱅이를 안 넣어주셨어. 그죠? 골뱅이를 넣어주셔야 띵똥 교육하는구나. 윤정두가 어제는 그냥 막 빠르게 어딘가 약속 장소로 막 튀어가더니 오늘은 교육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죠? 701109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참여 방법 채팅방에 다시 올려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거 무슨 일이야? 어우 창피해. 어우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손가락 위로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홈페이지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 여기에서 교육방송 녹화방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특급교육 거래계약금 개별비밀 HMM 뭐 현대글로비스 삼성전자 기아차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교재는 이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뭐 세력대망님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부 사은품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하셔서 교육 좀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 종목군들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오택까지는 해드렸고, 오택은 이제 뭐 어떤 그 지정 들어가 있지는 않죠. 단기 과열 지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고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에 항공주들 한번 더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일 장중에 기준에서 제가 다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대정화금도 이제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4천억 원 수준의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대정화금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교육용 기준이니까 대정화금 오늘 거래량의 80% 1,000만 주 정도면 될것 같죠. 1,000만 주. 그리고 오늘 그 신규 상장주 네페스 이용가요? 신규 상장주가 어떻게 했어요? 신규 상장주의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어유 윗꼬리가 쫙 달렸어요. 근데 3,338억짜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네페스 아크가 내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네페스 아크 무조건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임을 줄때 오늘 거래량이 1,000만 주인데 80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고바이오랩 상장 신규 상장하나요? 아니면은 고바이오랩이란 종목이 원래 있나요? 고바이오랩 신규 상장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내일 신규 상장 종목에 고바이오랩 오케이. 근데 이제 신규주는 아침에 이제 우리가 올려놓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만 봐요. 왜냐면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대한항공을 우리가 이제 사실 고점에 잡았어요. 어제 들어갔고 또 우리의 기준점에 맞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기 때문에 샀다라는 거죠. 그 우리 기준에 맞다라는 기준이 뭐죠? 거래량이 전 거래일의 거래량의 80% 수준이 터져줄 수 있다. 아, 이거 아직 등록이 안 되겠구나. 터져줄 수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27,000뭐 350원, 400원, 뭐 500원 이런 그 뇌물이 계상추에 쌓여 있는 그 구간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물을 잡아먹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붙었는데 그렇게 해서 양봉이 잘 나오다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이제 많이 안타깝게도 증가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이제 변동성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이 된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우리 이제 정 회원님들은 다 영상을 몇 차례 올려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그 하나투어가 일단은 멀쩡하다라는 거죠.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멀쩡하다는 거죠. 뭐 아시아나 IDT가 쭉 빠졌지만은 어제 상한가 갔던 걸 감안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미국 쪽의 항공주들의 흐름이 어떤 그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일정 범위 선반영 측면도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관련된 내용의 이슈 그 부분이 어제 상한가로 형성이 됐다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가 부분의 흐름을 되돌려놨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급등 이후에 흐름을 제자리로 또 갖다 놨고 우리로서는 원래 들어갔던 기준이 대한항공의 어떤 기준이 되죠? 내년에 이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종식이 된다라는 쪽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의 해석에 따른 접근 범위였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4,000원에 들어가서 한 2, 3일 정도 고생도 하고 눌려서 고생도 하고 더 편입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전량책 실현한 게 이제 3만 원 이탈되는 시점이었죠. 27,800원 뭐 3만 원 전량 적립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가격이 좀 높아요. 평균 단가가 높아져 버렸어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기준이 내일 한 차례 더 들어가서 단가 조금 낮춰놓고 변동성 이용해서 빠져나오든 손절을 하든 뭐 차익 실현하든 더 가지고 가든 기준을 잡을 겁니다. 나머지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항공주 빼고 나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IT가 어려워? LG전자 이외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에 행복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항공주 빼고 나면은 LG화학 하나솔루션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에 문자반 오픈하면서 지난주에 들어가신 분들의 단가가 지금 높은 고점에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잡혀서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시장 지금 조정 나올 상황이에요? 1600 뚫고 올라갈 수, 아, 2600 죄송합니다. 2600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대차 오늘 빵빵하고 만도 어떻게 해요? 만도 46,000원이 만도의 마지막 매수 사인이에요. 고점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서 45,000원이라든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도의 흐름 이런 흐름도 전부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봉상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45,000원대 비중 꽉 채워놓은 상태고 뭐 금융지주사 아쉬운 거 없고 HMM은 좀 이르게 차익 실현 다 했고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14,000원 위쪽에서 다 정리해드렸고 넷마블 아름아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하방 잡아주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움직이고 어려운 게 없어요.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향해져 있으니까 시장 어렵고 또 오늘 이제 그 형식적인 인사이시겠죠. 윤종도 방했는데 왜 힘들어? 무료방에서 아유 오늘 장도 어려운 장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장인 거지 나쁜 장이 아니죠. 폭락장이나 이런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도. 그래서 자신감 얼마든지 가지고 가시고 충분하게 긍정적인 해석하시고 유럽 쪽이 오늘 뭐 지금 약보합권 놓여져 있지만 원체 변동성이 그쪽도 큰 쪽이라서 뭐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쪽에 나스닥 쪽에 0.2%의 강세, 상대적인 기술주의 강세도 우리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교육 자료 내용은 어떻게? 이런 교육 자료 내용은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다.
시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올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 어차피 종목을 정리해서 아침에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을 올려드려요. 그래도 이거 또 올려줘라. 저녁에 좀 정리, 그 공부 좀 해보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내일 상한가 3개는 잡아야죠. 장중 상한가 포함해서 3개. 예, 교육받고 상한가 잡고 싶다. 333. 333. 333. 333. 333 하면 거 아시죠, 뭐. 응? 오늘 같은 날 박셀바이오 투자 경고라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개별 매매 다 되실 수 있었고, 짝짓기 매매 다 되실 수 있었고, 아니 제가 어떻게 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이런 거를 다 그냥 막 응? 확 그냥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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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냥 이렇게 다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 예, 그죠? 그래서 요 관심 종목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333333 이 뭐 저기 뭐 반응도 없는 쪽은 굳이 예, 진짜 맞아요. 주린이 유치원님 예,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33333333 올려주시는 방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시기 전에 필히 거래량과 양봉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요일자 야간 무방을 무조건 시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요일자 야간 무방. 일요일자 야간 무방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쪽에 전화를 하세요. 지금 라이브 채팅방에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예? 전화를 하시고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그 다 공부를 하시고 야간에 예, 일요일 야간에 5시간 해드린 교육을 전부 여러분들 걸로 보시란 말이에요. 요 기준 이렇게 여기까지. 나머지 시황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는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로 도움을 받으시는데, 막연하게 종목 사놓고 이거 어떻게 해요 뭐 이러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가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 무료교육, 일요일자 무료교육을 녹화방송을 다시 보시고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면 문의하시고 전화하셔서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준점의 시황은 뭐 16일, 18일이죠. 이제 18일, 18일 단기 시황. 18일. 그리고 요 밑에가 아까 제가 잘못 올려드렸나? 17일로 18일 맞죠? 그렇게 돼 있고, 피플바이오의 그 영상 부분을 한 번 더 잡아드릴게요. 피플바이오. 아, 오늘 뭐 9시 58분, 2시 58분, 죄송합니다. 2시 58분에 올려드렸고, 오늘 방송 원고 화면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방송 원고. 방송 원고 보시면 피플바이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동영상도 활용하시고, 동영상도 올려드릴게요. 피플바이오에. 그렇게 해서 동영상 피플바이오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뭐 얼마나 좋은 장이에요 지금. 이런 좋은 장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요거 지금 그 풀친 그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저 대신 제 대신 좀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다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링크 주소 제가 올려드리면 그것도 복사해서 옆으로 좀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1426명 방, 뭐 1433분 방 그 올려드린 내용.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리면, 장중에 가만히 계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사실상 유료방이라 종목 그 거래량까지 나와 있는데, 11월 17일이다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피플바이오, 11월 17일 기준에 피플바이오 여기 있죠. 그리고 캐몬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위로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월 3일 아까 이제 녹십자 기준 잡힌 날 보시면은 11월 3일 뭐 제일 약품, 이때만 해도 제일 약품 뭐 상당했죠. 그리고
4일 날 뭐 녹십자 기준도 뭐 상당하고 피플바이어 여기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에도 동영상을 올려드리고요. 이렇게 개장 전에도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오늘 기준에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칠게요. 요거는 마무리를 오늘까지만 열어놓고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해서 10시까지 세 분 그리고 더블클럽님 방 있고요. 더 이상 이제 안 받으신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졸라보셔야죠. 50분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개월 요 상품을 1개월 플러스 1개월로 오늘 잠깐 오픈해 드리면서 내일 16시에 막아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개장 초부터 좀 들어가셔서 대처하셔서 좀 수익 좀 같이 내고 싶다. 대형주에서 포트 좀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공략주로 수익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원 플러스 원인데 내일 16시까지 해서 10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끝낼게요. 지금 122분 들어와 계시는데 그 기존에 어떻게 했죠?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급작스럽게 오픈했나요? 지지난주. 예. 지지난주 목요일 날 급작스럽게 오픈하면서 목금토에 대부분 다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중에 연구분들이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4시 이후에 수석 연구원이 이렇게 교육도 해드려요. 이 교육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도 매일매일 1시간씩 4시부터 5시까지 냅냅냅 하면서 OMA가 뭐예요? 뭐 이런 질문들 따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뭐 대한항공 어떻게 해요? 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시부터 5시까지 이런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 받으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와 계시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매매사인 주나요? 하시는데 교육 매매사인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 회원님들처럼 포트폴리오를 완전하게 구성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력주들도 이제 중간중간 노출이 되고 또 수익 종목 같이 노출이 되고 또 수익 같이 내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두산중공업 추가 편입 일부 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또 거기서 또 수익 발생시키고 방 오픈하자마자 HMM 들어가서 얼마에 들어갔어요? 1550원에 들어갔죠. 1550원에 들어가서 당일날 12,000원, 11,7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 재공략하신 분들은 15,000원, 또 14,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금 12,700원이라 HMM을 다시금 또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움직이셔서 방은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좋으니까 이렇게 다들 들어와 계시겠죠. 이렇게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런 자료들도 도서 자료들도 다 받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니까 10분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전화가 안 되시면 국민은행으로 결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 남겨 놓으시면 돼요. 교육하는데 정신없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몰려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빼놓고요. 교육 들어갑니다. 전화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정신없으니까. 네. 벌써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네, 10분까지. 잠시만요. 물 좀 하나만 갖다 주실래요? 아이고. 전화 받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전화 대기 인원이 4분 계시니까 4분이서 지금 뭐 아직 4통 다 온 것 같지는 않아. 시장 상황은 다시 가슴에 손 얹고 냉정하게 살펴보시자는 거예요. 짧게 가겠습니다만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나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시장이 나쁩니까?
아, 시장이 나쁘다. 좋다. 시장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45번 한번 갑시다. 네? 시장 좋다 45번. 4545. 시장 좋다 45번. 4545. 시장 좋다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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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나쁘다. 시장 나쁘다. 666666666. 시장 나쁘다. 아유 나 진짜 짜증난다. 시장 666666666. 666666666. 어? 그리고 시장 좋다. 45 45 45 45. 능동적이셔야죠. 오늘따라 조금 약하신데. 오늘따라 저기 뭐야 우리 캐치스탁 접속 인원도 조금 덜 하시고 오늘따라 오늘 그 유튜브 쪽도 조금 덜 하시고 카카오톡방에도 4545 눌러주셔야죠. 그래야 도서 아까 올라갔던 거 이어서 4-5부터 4-1부터 쭉 올려드리죠. 몇 번 올려드릴까? 이제 그 도서를 아까 올려드렸으니까 4-3까지 올려드렸죠. 5-1부터 올려드려야죠. 5-1부터. 자, 가장 많이 올리는 방만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서. 지금 뭐 가장 많이 올리는 방만 올려드린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5-1부터 6-3까지 예,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그죠? 지금 윤정도랑 같이 계신 분들은 시장이 다들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 아니 당연히 좋은 시장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다우지수나 다우지수 저 은봉 두 개 떨어졌을 때 동네방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뭐 패닉 온다, 급락 온다. 쥐들이 소용주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얘기 떠드는 친구들. 쥐들이 소용주를 갖고 있으니까 시장이 어렵다고 하겠죠. 자기들이. 예? 시장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시황도 여기 있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일요일 지난 일요일에는 거래 대금에 대한 교육 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죠. 5시간짜리 교육을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전주에는 여러분들께 15일 8일이죠. 8일날 기준에 여러분들께 아주 또 중요한 시황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8일날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 KB금융을 여기서 올려드립니다. KB금융 HMM 현대글로비스 8일날 에? 아니 8일날 차트 한번 봐볼까요? 8일날 HMM 응?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꺼진 불이 됐고 8일날 이후에 8일날이 언제야? 8일날 와우 여기네. 8일날이 여기잖아. 6일날 어? 금요일이고 8일날 뭐예요? 8일날이 일요일이고 9일날 윤정두 생일이고 9일날 그냥 HMM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 안 보셔야 돼? 보셔야죠. 어?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해드렸잖아요. 8일날 기준에서 자 여러분 교육받으십시오. 이날도 무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해드린 거예요. 8일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주 KB금융 그리고 저러한 HMM 와우 대박 하나솔루션 얼마였을까?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8일날 개장초가 한화 솔루션 그때가 아 5만 원 전후 했겠다. 5만 원 전후. 요쪽 11월 8일 요 기준. 그죠? 그리고 HMM 그리고 KB금융이었죠? KB금융. 수혜주 해 가지고 KB금융. 8일 날. 엄마, 8일 날이 여기네. 예? 8일 날이 여기잖아. 9일 날이 여기잖아. 9일 날 개장초에 엄마 43,000원이네. 우리 1차 KB금융 편입 가격 얼마야? 43,000원에 43,000원의 기준. HMM의 편입 가격이 얼마예요? 7,000원대에서부터 HMM. 그렇게 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거를 꼭 유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이게 이제 HMM의 10월 29일까지의 매매 사인이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문자 사인을 드리게 된 거죠. 어떻게? 8일 날 기준에서요. 10월 29일까지고 여기 보시면 11월 4일까지 문자 올라가 있네요. 11월 4일 아 9일까지 올라가 있네요. 그죠? 9일 날에 여러분들께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자반 오픈해 드리고 문자반에 문자 교육반이죠. 교육해 드리고 문자 보내 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올려 드린 문자가 뭐예요? 얼마? 만천 9일 날 여기 보시면은 12,000원 이탈시 50%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11,500원 6일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11,500원 편입. 아 목표구나. 목표 1,400원 1,150원 아 여기 있다 1,500원
9일 날 문자만 딱 처음 오픈한 날 1,550원. 그러고 나서 그날 당일날 12,000원, 11,700원에 차익 실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 매매 기준에 추가 편입하신 분들, 재편입하신 분들 15,000원대까지.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무료 문자가 아니라 이제 문자를 교육받고 문자받고 하시는 그런 방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던가. 그게 이제 조금 나는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십니까? 보여드렸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녹화 방송이 있으니 요 맨 왼쪽에 주식 방송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켜진단 말이에요. 펴지면은 녹화 방송 누르시고 11월 6일 8일자 일요일날 야간 무방 요거 보시고 또 거래대금 거래량 가지고 급등주 개장전 폭등 종목 그 교육은 언제? 15일날 8시부터 5시간 해드린 교육 요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은 뭐가 무섭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박셀바이오도 또 있고, 그죠? 박셀바이오. 그리고 16일날 야간 교육, 어제 야간 교육도 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남아 있습니다. 어제 야간 교육도 들어보시고, 오늘 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무료로 받고 나는 무료보다 빨리빨리 배우고 싶다 하시면 유료 교육 이렇게 들어오셔서 유료 교육도 받고. 이 금액이 너무 비싸서 버겁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홈페이지에 오셔서 결제하시고 결제하시면은 이제 우리 세력 대마왕님 세력을 다 이겨내는 대마왕이잖아. 그러니까 세력 대마왕님이 이렇게 있지. 그쪽 또 따블클럽님 여기는 우량주 세력 대마왕님은 세력주 그 다음에 급등주 마스터님은 대선주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 참여하시든가 아니면 윤정도 상품으로 오시려면은 6+6 이벤트 이제 마무리하니까 절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뭘 드린다? 방금 보여드린 교육 자료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세력대마왕님 방송 출연하셨었는데 세력대마왕님 방이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세력대마왕님 그 방 링크 좀 주세요. 세력대마왕님이 벌써 인원이 와 어마어마하게 질투날 정도입니다. 지금 풍문루드로서 세력대마왕님 따블클럽님 뭐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그 증가하신 상태인데 질투가 나죠. 거기 들어가 계시면 장중에 교육해드리지 장중에 또 어떻게 해드려요? 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전략 잡아주시지 또 종목 잡아주시지 종목에 대한 AS도 동영상으로 이제 교육용으로 싹 올려드려요. 1대1로 종목 상담 안 되잖아요. 그걸 전부 동영상으로 쫙 떠갖고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딱 잡아드려서 그러니까 지금 세력대마왕님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료로 자료 받고 세력대마왕님 그 링크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디 있니 내가 세력대마왕님 방 좀 자랑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시면 뭐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종목별로 전략을 잡으셔야죠. 오늘 뭐 시간 많겠다 뭐 천천히 여유롭게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면 되니까 세력대마왕님 방 링크 링크 주세요. 아까 저기 뭐야 방송할 때 세력대마왕님이 직접 다 뿌려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입니다. 여기 자 나와라. 그래서 세력대마왕님 풍문루드로서 세력대마왕님 방에 하트가 벌써 와우 72개예요. 오늘 벌써 839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방 연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일로 오시면은 아 제가 이쪽 그 제 개인 핸드폰 이쪽으로 들어가 있을까 그렇구나. 여기 채팅이 안 보이시네. 아우 세력대마왕님 방에 계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한 번씩 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로들 다 들어오시네. 아유 우리 세력대마왕님 방 잘 왔습니다. 이 방에 오시는 게 진짜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교육받고 자료받고 그리고 장중에 리딩받고 세력대마왕님 방 아무도 안 계셔? 방송 지금 안 보시나 보다 세력대마왕님이. 요 방에 계신 분들이 제 라이브 방송을 안 보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게 그 전파가 조금씩 시차가 있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세력 대마왕님은 또 안 계시나 보다. 세력 대마왕님은 하기사 뭐 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일은 없으니까.
예, 새치미님 라이브 방송에도 올려주셨네. 안녕하세요. 이쪽 세력대망님 방에 들어오시면은 아 동영상으로 자료를 다 올려주세요. 동영상으로. 아까 제가 동영상 링크 막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세력대망님도 동영상으로. 어유 많은 분들 들어오시네. 어서 오세요. 응? 세력대망님. 세력 중마왕, 세력 소마왕. 24시간 풀로 교육해 주십니다. 아주. 아유.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하신 이분들께서 방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면은 이렇게 다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능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와셔서 무료방이니까 도움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전화는 뭐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전화는. 그렇게 해서 10분이니까 아직까지 뭐한 8분 정도는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력대망님 방에도 가입을 하시면 오늘 기준에서 제가 USB 하나, 그 다음에 VOD 하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우지수 월봉, S&P 500지수 월봉. 다들 조종이라며. 조종은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요. 그죠? 응? 경기가 좋아서 움직입니까? 아니죠. 경기가 좋은 부분은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게 됨으로써, 그죠?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일정 범위에 형성이 되는 것이지, 실질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런 장은 언제 나오냐면요. 그런 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묻지마 투자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묻지마의 투자가 아니라 지금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전부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응?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대형주들로, 우량주들로 접근을 해두시면은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쭉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기전자 업종 보자는 거죠.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뭐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응? 뭐라고 읽어드릴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 전화 좀 천천히 하세요. 지금 어우 정신없네. 갑자기 또왜왜 왜 갑자기 전화가 이렇게 오지? 자료 드린다고 그래서 그런가? 그저 가입하시면 VOD 드린다고. 천천히 하시면 다 드립니다. 2016년 종가 대비해서 2017년 11월 고점까지의 상승률 이렇게 해놨어요. 그 부분에 다우지수가 2017년도에 23%, S&P 500지수가 2017년도에 18%, 나스닥이 28%, 니케이가 3개월 만에 한20% 끌어올립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제 아베 총리의 선거 압승, 그렇게 되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도가 굳건해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3개월 동안에 20% 올라오면서 11월 말 기준에 22%의 강세. 우리나라는요, 26%.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종가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준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961에서 2561까지 어떻게 30%의 폭등이 나옵니다. 30%에.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으면 그 시점에 102%. 전기전자 업종은요, 지금 보이시는 전기전자 업종 저상승률이요, 116%라니까. 삼성전자가 130%, SK하이닉스가 193%. 자, 지금 이렇게 계시면 이제 뭐 올려드려야 돼요? 예? 유튜브 링크 올려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유튜브 링크도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의 상승률로 수익을 만끽을 하고, 아이고, 막 지금 전화와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잠시만요, 어우. 천천히 해봅시다, 천천히. 예.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30%, 193%의 흐름이 우리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왜 디커플링 현상이 났는지. 왜 났어요? 왜 디커플링 현상이 납니까? 삼성그룹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삼성그룹 오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이 부분이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었죠. 물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사실상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시장에 미친 영향은. 왜?
그 흐름이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형성시키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눌러놓고 지금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의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보다 더 강하게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130%다. SK하이닉스의 상승률이 193%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6%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IT 장비 부품 소재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업종군이 나머지 업종이 아니라 똑같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들어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평균 상승률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업종에서 소형주가 더 많이 움직였으면 지수가 더 가야죠. 삼성전자보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몇몇 소형주, 중형주 빼고는 삼성전자 수익률을 못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DB하이텍 한번 볼까요? DB하이텍 한번 보죠. 제 기억이 맞다면 DB하이텍이 삼성전자만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네? 우리가 2019년도 12월부터 얼마에 들어갑니까? 2만 원 전후에 들어가서 3만 원대 전부 팔아먹은, 네? 전부 팔고 수익 차익 실현을 한 이런 DB하이텍 2016년 이후의 주가 흐름 보세요. 예? 삼성전자 2016년 17년도에 폭등 랠리 나올 때 DB하이텍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KMW는 어떻게 될까요? KMW 한동안 작년에 이제 그 시장의 화두가 됐던 그죠? 5G. 그렇게 해서 KMW도 2016년부터 17년까지 움직이나요? 못 움직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테마 형성 때문에 2018년 이후 2019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비이성적으로 점핑이 된 부분, 물론 이제 2017년도에도 점핑된 부분은 있어요. 주가의 흐름이. 근데 하이닉스보다 못 움직였던 거예요. 하이닉스보다. 왜? 볼까요? 최저점 대비해서요. 흐름. 응? 최저점 대비해서 27,000원이면은 190% 나오나요? 나오나? 나오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찌됐건.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의 기준에 우리가 주력주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죠. DB하이텍은 못 올랐고 KMW는 이때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더 올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설프게 대처해서 수익을 놓고 보기보다는 주력주에서 수익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기준이라고 그렇죠. 하나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대형주가 장비 부품 소재보다도 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기준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업종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30% 시장 올라올 때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3배수, 5배수 또 하이닉스는 6배수 이상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 그러한 부분을 두 가지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주도 업종의 상승률, 시장 대비 상승률 또 업종 대표주가 장비 부품 소재보다 먼저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런 거. 결론적으로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지수는요. 월봉으로 보시면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 14,000 대비 지금 100% 좀 넘게 움직인 거예요. 100% 좀 넘게. 그에 반해서 이제 이 지수를 끌고 올라온 건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 2017년도 고점 대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끌고 올라온 거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지수를 끌고 올라온 거는 나스닥의 지수를 끌고 올라온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에서 2016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 12월에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이제 회오리 칠 때, 그리고 금리 인상 딱 하고 난 다음에 경기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 그게 여기까지 똑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550에서부터 1284.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106% 올라온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은요. 116% 올라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차트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일 기간이 이제 크기가 이렇게 줄이니까 동일 기간이 제대로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요 11월까지 여기까지죠. 요 은봉 예? 고점까지. 그리고 나서 횡보의 조금 하락 기준이 나온 거. 요 기점인데 요게 한 단계 더 꿍하고 밀끄러진 거예요. 여기서 꿍하고. 그러고 나서 돌릴 때 불과 몇 달 만에, 그러니까 2019년도 초에 이만큼 다 들어올린 거예요. 이 고점을 다 넘긴 겁니다. 그 넘겨야 되는데 얘는 못 넘겼어. 왜는 왜 못 넘겼어요? 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것뿐이 더 있어요. 불확실성.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저렇게 가는 건 업황의 우조거든요. 삼성전자 실적이 고점 대비 밀리지 않았냐? 아이 똑같아. 얘네들도 무슨 뭐 얘네들은 가고 얘네들만 업황이 좋아지고 삼성전자는 업황이 안 좋아졌을까 봐. 결론적으로 저 자락을 뛰어넘어 준 게 그나마도 올해 초. 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워졌죠. 그 다음 범위는요. 올해 5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면제부를 주죠. 실질적으로. 야, 정치 쇼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처벌할 것 같은 끝까지 처벌을 하든가. 쇼만 살짝 하고, 아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한 거에 대해서 두들겨 패서.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 국민연금 그 최고 수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도장 하나 찍었다고 구속시켜버리고. 응? 그러고 나서, 아니, 그러면은 문제가 되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되돌리든가. 돼요, 그게?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왜 지지구 뽑고 해가지고 어찌됐건 뭐 정치적인 논리 다 떠나서 시장의 디커플링 상황을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고 니케이라든가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도 못 움직인 것 같지만 2007년 고점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눈으로 딱 보이죠? 예? 니케이 같은 경우에 얼마 올라와요? 18,000원에서부터 26,000까지 8,000. 그렇게 되면 18,000 대비 8,000이니까 얼마에 40% 이상? 그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75% 이상 올라옵니다. 75%. 2007년 8,000 대비해서.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앞전 흐름부터도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결론적으로 2016년부터 해서 IT의 강세,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세, 이 흐름을 전혀 연동시키지 못했던 부분. 예? 2017년까지는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가다가, 예? 그 이후에 제한적 조정 이후에 고점을 뚫을 때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2020년 1월 달에 전기전자 업종이 그때 사상 최대치 고점 찍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도 견인을 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다시 뭐가 터져요? 코로나19 3월 달에 터져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이번 달에 올라오기 전까지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와요. 어디서? 다른 종목군에서. 어떤 종목군에서? 의약품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못 잡아먹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네이버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 5월 달까지 가지고 왔고 16만원, 17만원 재편입의 기준 설정해서 거기서부터 23만원까지 수익 다 냈고 그거 정리해서 좀 일찍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정리해서 뭘 사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샀고. 그럼 거기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네이버를 팔았다. 그랬더니 30만원대까지 더 가더라. 재편입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쭉쭉쭉 간다. 그게 대형주의 시세 분출입니다. 대형주의 시세 분출은 애매모호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따라붙지를 못해요. 하나솔루션 우리가 2만 1000원대에 들어갔죠. 공식적으로. 우린 문자가 많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솔루션 뭐 막말로 2만 원 미만에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종목 막 100개씩 뿌리는 애들이 지가 다 샀다 그러겠죠. 근데 윤정두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도 문자 쌓이면 봐볼까요? 몇 번이나 문자를 내보내는지 한번 보시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응? 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시젠이나 신풍제약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상 문자 사인이 얼마 안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실질 문자 사인 나가는 거는 제대로 된 비중을 실어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2월 달에 하나 솔루션 안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 18,700원, 2만 원 밑에서. 3월 11일 날 16,800원에 또 3월 11일 날 16,300원에 하나 솔루션 2만 원 밑에서 안 사신 분이 누가 있겠어? 다 샀다고 하겠지. 예? 6월 1일 날 17,000원에 안 산 분이 누가 있겠어? 다 샀다고 했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100종목씩 뿌려대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윤정두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범위에 2만 1,000원 기준 7월 9일 7월 9일 이후에 2만 1,000원 기준 7월 9일 이후에 2만 1,000원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 19,500원 이탈시 차익실현인가요? 19,000원에서부터인가? 그 다음에 2만 1,000원 2만 1,800원 뭐 이렇게 쭉 있죠. 어찌됐건 요 흐름에서 그 다음 범위 넘어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20일 8월 10일 9월 4일 9월 14일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솔루션의 7월 초순에 편입을 해서 2만 1,000원대, 2만 원대 초반에 편입을 해서 3만 원대 초반에 다 팔아요. 3만 1,200원, 1,800원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문자가 없어요. 안 샀는데 거짓말하면 되나? 근데 이제 이때 차익실현 안 하고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지. 재편입이 안 돼서 3만 원 이탈되면 재편입하려고 하는데 시세를 안 주더라고요. 안 밀고 내려가더라고. 결론은 이런 데서 편입을 해서 최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이 얼마? 얼마? 47,000원의 최고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자반 오픈해 드리고 거기서 이제 10%죠. 20%가 아니라 10% 비중을 편입하신 분들의 평단이 5만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오늘 4만 8,000원대고. 우리는 10% 정도 추가 편입할 여력이 있어. 왜? 20% 들어가자고 처음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았으니까. 문자가 막 나가질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는 주력주들을 제대로 잡아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의약품이든 서비스 업종이든 문자가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 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팔았어요. DBI 때까지 1월 달에. 그리고 삼성전기를 산 거지. 예? 그러고 나서 이때 네이버 갖고 있고 삼성전자 전기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삼성전기 한진칼 그렇게 해서 한진칼로 사실상 5월 6월까지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먹고 살았고 그죠? 5월 달에 계속 편입 6월 달에 그러니까 5월까지는 삼성 한진칼 그 다음에 6월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폭등 랠리 그걸로 먹고 살았고 네이버 그 전에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 7월 달에 시젠으로 먹고 살고 8월부터 해서는 이제 현대차 15만원부터 들어간 물량 또 LG와 60만원 이탈될 때도 편입의 기준을 잡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넷마블이 좀 어려운 거고 나머지 뭐 IT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만 조금 받고 대처만 조금 잘 되시면은 이런 분들의 계좌가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아까 피플바이오에서 올려드렸잖아요. 누구? 지금 그 수성연구원 계시면은 뭐 방송도 들으시겠지만은 피플바이오 그 기본 틀에다가 아까 올려드린 30명방에 올려드린 임직원방에 올려드린 예? 녹십자하고 그 뭐죠? 박살바이오 그것도 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뭐 전화가 계속 오면 어쩔 수는 없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키리우스님 계좌라든가 3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리고 영균님 계좌 그리고 녹십자의 우리 조종식 선생님 계좌 또 우리 그 저 동웅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에어부산의 상한가 수익 계좌 두산중공업 계좌 이런 계좌 수익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잡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37% HMM 이게 다 VIP 회원방, 또 문자방, 무료방. 예?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손실폭이 굉장히 깊게 마지막 손절을 했는데 하루 전날 제넥신 매도하시고 HMM 잡으셔서 그나마 일부 손실을 메꾸셨다는 또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전기전자 업종의 여기서부터의 흐름이 요 고점 대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때요? 요만큼 움직였나? 아니죠. 예?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보시면요. 아까 그 고점이 2017년도 11월 고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더 올라왔어요.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위치가 이제 막 여기에 위치 놓여져 있죠. 여기. 그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불안이죠. 정정불안.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특이한 케이스의 흐름. 정정불안 플러스 삼성그룹주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서 좀 움직일만해서 2011년도에 움직임을 가져갈 때 코로나19.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갑자기 끼어들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청정국이야. 우리는 끝내 대처 잘하고 있어라고 했다가 바로 3월 달에 신천지 사태 터지고 대구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 건지 막 금융시장에도 또 열어줍니다. 뭐를. 의약품의 폭등 랠리가 나오는데 물론 진단키트 업체들의 수출이 굉장히 활성화되긴 했습니다만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막 마케팅을 해주고 홍보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데도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해요. 아예 KMW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200% 올라왔다고 하나 대투증권의 스몰캡 담당자를 검찰 고발을 하던 금융당국이 아니 뭐야 그냥 실적도 안 나오고 있는데 임상실험하고 있다고 5배, 10배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제재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 쪽이 눌려져 있던 거죠.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었던 기준이 뭐였다고요? 5월 달에 기준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면죄부를 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더 이상 재판을 진행을 안 할 명분까지도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결론적으로 5월 이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변동성이 확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기준에서 또 이건희 부회장님 또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재편입 작업, 재평가 작업 이런 기준이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오다 보니 지수 자체가 견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지수가 견인이 될 때 나머지 업종군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실적 부분이 오늘 이제 다 나오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내년 예상 실적, 하이닉스의 내년 예상 실적.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얼마였어요? 예? 46조였죠. 그리고 하이닉스 예상 실적이 얼마? 8조. 그리고 LG화학의 예상 실적이 3조 4천억. 그리고 그 KB금융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3조, 순이익이 3조. 현대차가 6조 6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사실은. 나머지 실적이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셀트리온 삼형제가, 생각해 보세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무슨 말도 안 되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기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얘기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 간다는 얘기 있죠. 우리는 깔끔하게 86만 원대 딱 올라서고 내려올 때 전량차익 실현했죠. 85만 원부터. 그 한번 볼까요? 보셔야 믿지. 신뢰가 있어야 뭐 얘기를 하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자료 원본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질적으로 그런 그 수익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왜 들어가요? 그러면은 다들 그 얘기잖아요. 뭐 얘가 어떻고 얘가 성장이 어떻고 뭐가 아니 영업이 갭을 얼마 대도 않는 거 시가총액 50조를 넘기는데 그걸 가지고도 얘가 끝내주는 종목입니다 하면 그건 그게 거짓말쟁인 거지. 예? 그잖아요. 그냥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요 추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여기서 추세적인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을 대줘야지 거짓말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면 고점에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왜? 아 끝내준다며 더 간다며 엄청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는 거라며 근데 그게 어느 한 시점 돼서는 무너져 내리면 왜 무너지는지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럼 윤정두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쭉 수익 그 흐름 보여드리고 얘가 올라간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지를 고민을 해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요. 그룹 그 승계 작업을 할 때 세금을 덜 낸다는 표현보다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높여야 되죠. 이재용 부회장이 어느 쪽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 물산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아 삼성 물산의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아니지. 그건 바보들이 하는 얘기고 바보들 얘기하는 채널 보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삼성 물산이지. 예? 이재용 부회장도 영향을 받고. 결론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강세를 띠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 물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도 높아지겠죠.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 놔두는 것이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뭔가의 재료가 노출될 것이다까지 이미 5월, 6월 달에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기습적인 폭등. 우리가 이 보세요. 얼마에 들어왔는지. 60만 원 전후에 6월 4일까지 해서 60만 원 전후에 들어옵니다. 얼마부터? 5월 달부터. 5월 정확히 8일부터. 그 전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를 보세요. 어? 아무리 윤정두가 교육용으로 말씀을 드려도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4월 10일 날 갭상승 4% 나온 시가총액 3위를 갭상승 4% 나왔는데 그거를 따라 붙어요. 얼마에? 8%에 따라 붙습니다. 갭상승 4% 이후에 8%까지 올려요. 그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를 되돌릴 때 51만 9천 원에 편입!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 가냐면 60만 3천 원 가요. 이날. 하루에 26% 올라요. 60만 3천 원.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없어요. 그러다 한달 만에 수익으로 10% 들어갔다가 우리가 네이버 차익 실현하죠.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 차익 실현 30% 그대로 바이오로직스 들어간다. 근데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60만 원 전후에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한달 동안 매수를 하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이유, 불만이 없었던 이유는 이때까지도 한진칸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한진칸에서 먹고 살고 있었죠. 네이버에서 수익 내고 한진칸에서 먹고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빵! 응? 그러고 나서 빵! 6월 12일 날. 그렇게 해서 일부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하고, 그 다음 6월 15일 날 86만 3천 원. 6월 15일이 무슨 날이다? 시장 100포인트 빠진 날이다. 시장 100포인트 빠졌는데 우린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하 했죠. 왜? 한진칸이 그렇게 안 밀렸고, 삼성전기가 그날 100포인트 빠지는 날덜 밀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폭등이 났어요. 이게 폭등 나온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차익 실현 이렇게 된 거예요. 60만 원짜리가 26만 원 올랐어요. 얼마? 40% 이상. 시가총액 3위짜리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다 보니 그러니까 의약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방송 맨날 갖고 나가면 뭐해. 신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사세요. 하이닉스 사세요. 하이닉스 이번 달에만 11월 3일 이후에 25% 올랐어요. 하이닉스 11월 3일 이후에 25% 올랐는데 우리는 다 샀지. 여러분들은 안 사잖아. 우리는 문자가 나갔지. 여러분들은 안 사시잖아. 왜?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기준을 여러분들 계좌로 다 잡아내시고, 응?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전량차익 실현하고 나서 시젠 같은 종목을 30%씩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근데 이때는 왜못 들어가? 네이버 전량차익 실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량차익 실현에 셀트리온 삼형제 전량차익 실현에. 그런데 왜? 한진칸에서 수익 막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어떻게? 그러니까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당연히 수익을 만끽을 하는 거죠. 수익 만끽.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만끽한 거를 여러분들께 그대로 보여드리잖아요. 올려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올라야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또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안 있죠. 근데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뭔가를 터트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화두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중간중간 그런 그뭐 뉴스 내용도 좀 나왔고, 오늘도 이제 뭐 아마 그런 뉴스 비슷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이제 그 물량 오더를 받아와서 뭐 생산을 한다. 그런 내용이 아마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까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대처하시면 돼요. 저로서는 실적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권해드리진 않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는 수익을 뭐 충분히 냈고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지금의 시가총액을 그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실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정신 나간 거지. 지금 정부가 좀 솔직히 과한 거죠. 최순실 씨 있을 때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있다고 하면은 신라젠부터 해서 에?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서부터 의약품 쪽에 황우석 테마 해서 뭐 조화제약 42배 산성 PNC 57배씩 올려놨잖아요. 그게 42배 57배 갈 수 있는 게 금융당국이 제재를 안 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금융당국이 야 이것들 봐라 야 영업이익이 900억짜리가 무슨 시가총액 30조요 야 뭐 들여다볼까 이러면 이게 가겠어 주가가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50조짜리 영업이익이 2689억 원. 아니 LG화학의 3분기 영업이익이 9천억인데 3분기 영업이익만 근데 1년 영업이익 2600억짜리가 51억이고 아예 성장성 2차전지는 성장성 없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전지는 그러면 얘가 오른 두 번째 이유는 뭐길래 그러냐 뜸을 들이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활용될 수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기준은 아, 두 가지 기준이네 그럼 결국 전체 묶어서 보는 거니까 삼성 이정부 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워졌다는 거 그 기준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띌 수 있다 그 명분은 아마 코로나19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루머 비슷하게 이제 좀 시장에 얘기가 돌았죠. 나름 고급 정보로 돌았습니다. 100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온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실질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대주주 지분이 75%예요. 외국인 지분이 10%입니다. 합산해서 85%죠. 85% 지분에 기관들 지분까지 하면은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그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데 예? 유통물량 자체가 제한적인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200 편입 지수 기준은 처음부터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3이다 51억이다 51조다 51조에 맞는 비중을 주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지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비중이 전체 시장 비중이 23%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 실제 계산을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대략 한 400조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얼마인지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지하게. 지금 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이렇게 1740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1600조 원대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그래요. 392조 2천억 나누기 1744조면은 22.4네. 제가 23%라고 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면 반올림해서 예? 반올림해서 22.5니까 23%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 기준이죠. 근데 이제 신문 뉴스에 나온 건 뭐예요? 그 뉴스 보고 아, 난 답답한 게 뉴스 보고 여러분들 멘토 역할 한다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매매를 해 봤어야 알지.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는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세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전체 시장이 아닙니다. 전체 시장은 얼마? 22.48. 그죠? 그리고 전체 시장이 아닌 코스피 200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얼마? 30%가 넘어요. 33, 34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높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미국에 옵션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가 야간 선물이 정지를 먹습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게 악재냐 해가지고 또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윤정도는 아니 그게 왜 악재입니까 바보들도 아니고 비중 조절만 하면 됩니다 이랬잖아요. 주가를 빼서 조절하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시장을 들어올려서 조정하나? 아니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 비중을 낮춰버립니다. 30%로 제한을 두고. 나머지 쪽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업종 대표주의 강세가 나왔다는 거 상상을 해보셨어요? 이해되셔야 돼요.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200개의 종목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예? 전체 시장에서는 22.48인데 200개 종목만 딱 모아서 시가총액 비중을 했더니 30%가 훌쩍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30% 비중을 다 못 실어버리니까 30%까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냅둬. 다른 쪽으로 비중을 맞춰. 그럼 어떻게 돼? 전체 100을 채워야 되는데 삼성전자 33이었다. 그럼 3%를 빼버리면 97%가 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에게 그 비중을 조금씩 더 얹어주겠죠. 그래서 업종 대표주의 흐름이 프로렘 매수가 일부 더 들어온 영향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하시면은 예? 1111 윤정도 최고다. 1111 이해가 안 되는데 나 혼자 떠들면 뭐 할 거야. 1111 빨리 갑시다. 이해가 안 되시면 0000 이해가 안 되시면 0000 이해가 안 되신다 0000 이해된다 1111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솔직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케이블 TV에서 어느 누가 나와서 아 삼성전자의 비중이 코스피 200 비중인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인지도 몰라 지들이. 그래가지고 저녁에 만나서 술 먹는데 물어봐요. 아 형님 혹은 어우 정두씨 어우 윤 대표님 예 아, 삼성전자 비중이 뭐 30%가 너무 이거 뭐 악재야? 이 지랄하고 있어 방송 나오는 것들이. 그럼 윤정두가 저걸 아 저걸 어떻게 저걸 방송 출연을 시키나? 근데 PD 선생님이나 작가 선생님이 그런 걸 아냐고. 자기들도 주식 모르는데.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윤정수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예? 근데 그 비중이 코스피 200 비중 30% 넘긴 건데 그것을 30% 비중만 가져간다라고 발표를 하죠. 나머지 33%였다고 치면 나머지 종목이 67%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67%인데 67% 삼성전자 30%면은 97%잖아. 3%를 채워야 되잖아. 나머지 종목의 3%를 더 나눠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대표주가 가고 다른 업종이 좀 더 간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중 계속 30% 묶어놓으려면 다른 종목의 비중이 더 올려져서 자연스럽게 신고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건데 예?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되면 더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죠. 왜 1111 올리다 말어 카톡방에 이거 나머지 이거 자료 안 받으실 거예요? 어 도서 자료 다 받으셨다 해도라도 새로운 분들 받으셔야 되니까 어 1111 빨리빨리 올려서 도서 빨리 받고 교육 마저 바꿔야지. 지금 시간이 벌써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윤정도도 쉬어야 될 거 아니오. 오늘 그냥 대한항공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숨도 못 쉬고 어 회원님들 눈치 보니라 어 교육해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1111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도서 나머지 것도 받으시고 또 능동적인 모습도 보여주셔야죠. 6-1부터 7-3까지 나눠드릴 거예요. 1111 제일 많은 방만 드릴 거예요. 6-1부터 7-3까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고 1111 빨리빨리 능동적이셔야지. 유튜브 빨리 그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각 채팅방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출석 체크 끝나면 다시 유튜브 링크 좀 올려주시고 능동적으로.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검증이 안 됐잖아 사실은. 실적도 안 좋잖아.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을 막 그냥 처음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처음에는 시가총액 저렇게 안 했지만은 예? 지금의 기준에서 아니 2018년도에도 40조까지 올라왔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잖아요. 40조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51조 2천억이란 말이죠. 그럼 51조 2천억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파운드멘탈적으로 야 이게 끝내줄 거야. 앞으로 끝내줄 거고요. 그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윤정도 얘를 얘기할 때 어우 이게 끝내주고 절대 얘기 안 했어. 거짓말 하나 안 붙이고 얘기 안 했어. 윤정도는 그냥 딱 잘라서 이정부 회장의 신병이
지금 뭐 자유로워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된다면 세금을 들른다는 생각, 그건 말 같지는 또 들어갈 일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게 아니고 자신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올리는 거 봐봐요. 지금 말고 옛날에. 지금은 안 돼. 옛날이나 그런 게 되는 거지. 본택 합병하고 막 이 못된 것들이. 그렇지. 정의선 씨가 뭐 나이 비슷하니까. 어? 우리한테 좀 주지 말이야. 그 이거를 지금 시가총액으로 나누면은 잘 보세요. 시가총액 비중이 3%에 달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이 3%에 달해요. 근데 코스피 200 지수에서 얘를 3% 비중을 다 줬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줍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비중 3%를 다 주면은요, 어떤 일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걸 감안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액이 그때 터지죠. 그때 터지면서 주가 박살 날 때, 요런 날. 예? 이게 얼마 빠져요? 13%. 아니다, 이 날이 아니다. 이 날이 아니고, 이 날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날이 아니고, 2018년도인가? 2017년, 18년. 땡겨서 볼게요. 아, 2018년도. 18년도, 요때. 그죠? 요때 이후에 요날. 얼마 빠집니까? 하루에? 15%. 개파락이 15%. 그리고 나서 19%. 이때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그 전날 종가가. 5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면 33조짜리예요. 33조. 이때는 시장 지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33조짜리가 이렇게 빠지고 내려가면 시장이 어떻게 되면 출렁합니다. 출렁. 그럼 얘 시가총액 비중이 3%인데 3%를 얘한테 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변동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신규 상장 주에는 시가총액 비중을 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누어서 준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요. 1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어서 1년에 두 번씩 바뀌게 됐죠. 그게 언제? 6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정두가 들어가는 거지. 바보입니까? 윤정두가 갑자기 40만 원에 에? 41만 9천 원에 들어가서 당일날 수익 20% 가까이 수익 내고 15% 수익 내서 나온 윤정두가 뜬금없이 갑자기 기분 좋다고 네이버 차익 실현했다고 야 60만 원에 삽시다 그럴까? 한 달 만에? 40만 원짜리 60만 원에 한 달 만에?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이 자유로워지고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돼요? 수급이 어떻게 돼요? 수급 나와봐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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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봐라 오빠 예? 어떻게 했어요? 2019년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데 공매도 상한 부분도 일정 범위 있겠지만은 그 공매도 상한 대비 더 많이 들어왔죠. 여타 제약 방향하고 또 틀려 더 많이 들어왔죠. 셀트리온이 거래소 상장 이전한 거를 예? 그 내용을 지금처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노림수 코스피 200 주수의 편입 거기에 대한 당연한 수급. 근데 그 당연한 수급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비중 다 줬을 것 같아요? 훅 끼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금 기업 분석 예? 리포트 한번 보실래요? 몇 개나 나오나? 시가총액 3위짜리인데 기업 리포트가 이것뿐이 안 나와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오죠. 예? 아니 몇 개 안 나온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그것도 다 뭐 소용사까지 포함이에요. 다섯, 열, 열다섯 개? 시가총액 3위가? 에휴 참나. 그러면은 시가총액 50조도 안 되는 LG화학 볼까요? LG화학 나와봐라. LG화학. LG화학은 얼마나 나올까? LG화학 나오라니까. LG화학. 보통 그 보고서를 쓰는 게 그냥 애널리스트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에? 펀드 매니저들 세일즈를 하는 겁니다. 얘는 월등히 많죠. 어? 월등히 많잖아요. 9월 14일 이후에. 에? 9월 14일 이후에. 얘는 지금 뭐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이만큼 되게 많은 거예요. 나머지 코스닥 그 대형주 있죠. 코스닥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들의 어? 보고서하고 일반 같은 시가총액 규모의 보고, 그 종목군들 정상적인 업체들의 보고서하고 비교를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11을 들어서 세 개뿐이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알테오전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걔도 상일 것 같은데 코스닥 차이가 확 나야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시지. 4조 6천억짜리입니다. 알테오젠 컨센서스 있는데 뭐 봐봐 없잖아. 보고서 자체가 없어.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요. 시가총액이 코스닥 최상단이야. 보고서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고 얘를 투자해? 그냥 뉴스 보고 찌라시 보고 심리적인 면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거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바이로를 좀 볼까요?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 지금 뭐 시가총액 박살나 있지만은 얘 보면 컨센서스 봐보면 얘도 똑같아요. 어? 이게 있어? 보고서를 안 써요. 왜? 기간 세일즈를 못하거든 이런 거는. 그리고 아니 적자고 뭐 규모도 안 나오는 애를 뭔 뻥을 칠 게 많다고 이거를 막 쓰겠냐 이거예요. 신풍제약, 아유 신풍제약 좀 그렇지. 시제는 좀 있나? 시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제는. 예. 시제는 한 6개 있네. 시가총액 얼마? 5조짜리. 그러면 하나솔루션 보자고. 하나솔루션. 그리고 대한항공. 걔네들 시가총액이 비슷하니까 7조 7천억. 어? 그럼 얘는? 얘 맞네. 만원 11월 달에만 열댓 개가 나왔잖아.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HMN? HMN 별로 없으려나? 최근에만 움직여서? 봅시다. 4조 2천억. 2조 6천억짜리였죠? 얘도 그래도 몇 개씩 있잖아. 어? 2조 6천억짜리였는데 이제 업황 살아나면 좀 더 들어오겠지.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의약품주들 보면 없단 말이에요. 없어. 안 써.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다 주지를 않는다. 셀트리온도 옮겨온 게 신의 한 수인 부분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자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정상적인 그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액티브 펀드라든가 상품의 펀드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들어가기가 벅차요. 바이오 섹터만 모를까? 들어가기 벅차요. 왜 벅찰까요? 당연히 벅차지. 벅찬 이유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무가내로 편입을 하면은 여러분들과 썼던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펀드 상품에 대한 계약 위반이 돼요. 계약서에 분명히 써 있단 말이야. 뭐 실적이 좋고 뭐 성장성이 좋고 다만 실적이 안 좋더라도 성장성이 좋으면 뭐 몇 퍼센트까지 편입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써 있어. 근데 이런 종목을 편입하게 되면 결론은 감사팀에서 가만히 앉아줘. 감사팀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서 6월 달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38%가 보름 만에 예? 6월 15일까지 해서 빵 하고 나옵니다. 불과 그때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그래서 월봉상에 오버슈팅이잖아요. 꼬리 달리잖아요. 바로 차익 실현이지. 그 다음 달 들어갔다가 싹 정리하고 시즌으로 옮겨가죠. 지금의 기준에서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경영권 승계 작업이다라고 하면 이쪽을 보는 거예요. 삼성물산을 보는 게 아니고. 응?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12월이죠. 그럼 조금씩 조금씩 늘면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보세요. 삼성물산이 43%를 갖고 있지. 응? 그럼 삼성물산 누가 갖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지. 수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종목군들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의 흐름이 이 순위가 굉장히 다 바뀌죠.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부동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실적이 나오니까 이쪽에 시가총액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비중도 당연히 높아져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합산을 해서 26%가 됩니다. 26%. 4분의 1이 넘어요. 4분의 1. 근데 얘네가 못 가는데 시장이 가요? 그러려면은 얘네가 못 가는데 시장이 가려면 얘가 따블 나야 돼. 그럼 얘의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예상치인데 예? 얘의 영업이익을 8조를 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장주고 나발이어도? 뭐 그러면 그때 돼서 들여다보면 돼요. 현대차 마찬가지. 사실상은 현대차의 지금 실적이 LG화학보다 더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LG화학은 2차 전지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차의 경우는 자동차 본연의 흐름 뭐 물론 수소차와 전기차가 있지만 그 기준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종목이 뭐다? 금융지주사입니다.
금융지주상각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던 거는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과 금리 대바닥 시점 이외에는 없어요.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쫓아옵니다. 누가? 금융지주사가. 왜? 실적이 순이익이 3조씩 나오는데 뭐. 실적이. 이거 보시면 다시 보실까요? 지금 이 뭐 박셀바이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주세요. 아까 좀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어?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 올려드렸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어? 어디 가졌어? 우리 그저 내 사랑 곁에님 아주 질투나 죽겠어. 어? 더블 크롭님 김프로님 방에서 그냥 아주 너무너무 어? 멋있게 예쁘게 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어? 질투나 죽겠어. 응? 피플바이오 와우 계좌 수익 와우 날라가네요. 말씀만 해주신 건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 박셀바이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자료는 다 나눠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삼성전자에서의 흐름 여기 보면 삼성전자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뭐 멋부리려고 올려드리나? 16일날 개장전에 올려드렸잖아. 15일날 야간에 교육해드렸잖아요. 근데 16일날 그냥 5% 폭등이 나오는데 3,500만 주를 터뜨려줘. 어? 3,500만 주를. 기아차 그냥 폭등 랠리 폭등 랠리. 박셀바이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뭔 박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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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셀. 어? 뭐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박셀에서 내는 수익은 저런 데서 또 깨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먹을 때는 어? 조금씩만 깨먹어야죠. 먹은 거는 먹은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피플바이오도 똑같다. 어? 17,000원대, 18,000원대, 2만원대 뭐 들어가면 뭐할 거야. 26,000원 뭐 들어가면 뭐할 거예요. 어차피 내 떡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만 맞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플피플 800, 800 어제 우리 연금 박살났잖아요. 야 500만 주가 왜 500만 주야 그랬더니 바로 앞전 거래량을 보니 550만 주에 13% 변동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500만 주의 기준이고 어제 편입의 기준이 됐고 어제 편입하신 분들은 어제 상한가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다 돌릴 때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또 23%의 폭등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5분봉입니다. 에? 16일이네 16일 17일 날 5분봉 봅시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올려드려요. 몇 시에 올려드려요? 14시 58분에 올려드립니다. 14시 58분에 이걸 딱 피플바이어 올려드리고 짝짓기 매매 딱 힌트를 드릴 때 바로 5% 등락이 있다가 거래량 빵 터지면서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거래량 빵 터지면서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윤정두는 이걸 매매선을 줄 수 있어 없어? 못 주지. 어떻게 이런 걸 종목을 또 매매선을 드려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불과 몇 분 만에 빠바빵. 왜? 박셀바이어 상한가 들어가면서 짝짓기 매매 또 연동이 됐거든. 여기서도 빠바빵. 교육받으면 다 수익 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이날 이때부터 다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라고 여기.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이런 종목에서 다 깨먹게 된단 말이에요. 어? 상장 첫날 2만 원 이탈되고 17,150원까지 내려올 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 가격대 대비해서 이 높이를 봐봐. 얼마나 올라와 있나. 결론적으로 11월 3일입니다. 저게 5일. 어? 그 다음에 저고점 찍고 거래량 없어. 안 들어가. 거래량 없어. 안 들어가. 매직 시그널 매도야. 왜 들어가?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좋아진다는데 어? 2018년도 1월에 찍었던 그 고점을 당연히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9년, 20년도에 실적이 안 좋아져서 밀려 내려갔다. 미국은 좋아졌나? 거짓말쟁이들. 삼성전자 46조, 하이닉스 8조. 에? 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 삼성전자 지금 매도해서 어디서 다시 사게? 삼성전자 지금 매도해서 어디서 다시 사게? 6만 7천 원에 매도하면은, 자, 6만 원에 다시 사겠다. 그럼 7천 원 빠져야 되는데, 7천 원이면은 100원당 1포인트 빠진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럼 7천 원이면 얼마야? 70포인트 빠지네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 22.5%.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 지금 34%.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전자 업종까지 하면 삼성전자 1.5배네요. 1.5배 기준 아까 먹었는데 바꿨어. 예. 몇 명 남았어요? 4명? 오케이. 4명 남았어요. 이제 4분만 들어오시면 되고 VVIP는 이제 1명 남았습니다. 한 분.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실 분들은 빨리빨리 주시고 10시, 10시네. 10시네 이제 끝났네. 끝. 이벤트 끝.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부분에 70포인트가 7,000원이 밀리면 70포인트가 빠지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같이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00포인트가 빠집니다. 삼성전자 6만원 가면 100포인트 빠져. 농담이 아니에요.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2,539포인트인데 누가 땡겼어? 삼성전자가 다 땡겼지. 하이닉스하고. 그럼 두 종목이 빠져내려가면은요. 얘네가 지금 6만원이라 생각해보세요. 얼마야? 2,400포인트 때 중반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요. 거기에다 지수는 따라 움직이겠죠. 얼마? 전기전자 업종이 100포인트 빠지면 빼트리면은 다른 쪽은 50포인트 정도 빠지겠죠. 150포인트 빠져요. 그러면 2,400 이탈이 된다고. 좋아요. 여러분들 종목이 갈 것 같아. 근데 왜 그따구 시황을 듣고 계시냐고. 어? 삼성전자 매도하세요.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죠. 어디서 다시 사게? 수수료나 나와? 변동이 이렇게 큰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팔아서 뭐 사게? 아, 나 좀 듣고 싶어? 어? 삼성전자 팔아서 시즌 사게? 우리 7월 달에 전량차익 실현한 7월 말, 8월 초에 전량차익 실현한 시즌 사게? 따블 먹고 나왔는데? 그것도 끝자락에? 하이닉스를 팔아서 뭐 사시게요? 하이닉스를 팔아서. 응? 아니, 영업이익이, 하이닉스 영업이익이요. 보시면,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얼마? 34조가 나옵니다. 34조. 34조의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이 얼마냐면 26조 나옵니다. 순이익 26조에서 10조 3천억, 어?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한다는데 그게 악재야? 증자한다 그랬어요. 왜 그게 악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10월 20일 날 얘기 나오죠. 그때부터 해서 주가를 8만 원을 이탈시켜. 10월 말 종가가 얼마요? 7만 9천 9백원. 10월 말 종가가. 아우, 아주 그냥 막 짜증나. 그냥 막, 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냥. 어? 그랬던 주가가 11월 3일부터 어떻게 돼? 11월 3일. 예? 11월 첫 거래일에 8만 원이 깨졌다고. 10월 말일에도 8만 원이 깨지고. 결국은 저기서부터 장악형 나오고 거래량 터뜨리고 들어올리더니 결론은 빰빰빰빰빰빰빰 25% 상승. LG화 어때? LG화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예상해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7,700억 그중에 2차전지는 1,000억 뿐이 안 돼. 그리고 상반기 3분기에 9,000억 그러면 1조 6,000억이죠. 1조 6,700억 거기에 8,000억 이상을 4분기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조 4,900억 내년은 3조 4,000억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니까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3조 4천억 나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없다니까. 근데 이 LG화 같은 경우에 16조짜리를 54조까지 땡겼잖아요. 16조짜리를 54조까지 땡겼잖아요. 16조짜리를 54조까지 땡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튀어나와 있는데 현대차 리콜 별거 아니네. 근데 거기에 물적분할 꽝 340만 주 거래 터집니다. 근데 어제 또 리콜 또 꽝. 어제 그저께 약간에 뭐라 그래요. 아, 그게 리콜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거래량이 최소 340만 주에 70% 250만 주는 터져야 될 것이며 250만 주 거래 터지면서 은봉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제 기준에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죠. 거래량이 제한적이었죠. 40만 주 때인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윤정도가 매수 마지막 매수 60만 원 이탈될 때도 우리가 견뎠는데 60만 원 이탈될 때도 견뎠는데 그걸 왜 못 사요? 매수. 왜? 실적이 좋대잖아. 다른 애들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뭐 무슨 뭐 앞으로 끝내줄 거다. 앞으로 끝내주는 거. 그래서 윤정도가 셀트리온 삼형제 제일 싫어해. 근데 거기서 수익 다 내드렸죠. 어? 셀트리온 삼형제 3월 31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하고 셀트리온 26% 오른 날 그날 못 들여다봤어. 못 사고 있었어. 안 보고 있었어. 그래 땅을 치고 했지.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인데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셀트리온이 어? 장중에 26% 올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블록딜의 악재. 블록딜의 악재. 그래 개파랑 나오고 막 난리 났을 때 윤종도 뭐라 그럽니까? 블록딜의 악재? 블록딜이 왜 악재야? 아니 블록딜이 왜 악재야? 뻥치고 있어. LG 필립스 LCD가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고 나갈 때 블록딜을 했죠. 그때부터 폭등 내리 나왔어요. 뭐 업황이 좋아서도 있겠지만은 블록딜하고 폭등 내리 나왔다고. 블록딜 성공이 재료가 됐다고. 거꾸로 네이버가 어? 이해진 의장인가요? 아, 난 그런 분들 솔직히 싫어.
아, 국민들 때문에 네이버가 급성장해 갖고 어? 그렇게 됐으면은 뭐 그게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 총수 대그룹 총수의 기준을 잡는다. 그랬더니 아, 나 이거 지분 다 팔고 나 그냥 다 팔든가 그러면 코딱지만큼 팔고 5% 룰에만 안 걸리려고 아유 진짜 있는 것들이 더야 아주 그냥 결론적으로 그 블록들을 1차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2차 블록들을 내놨는데 개망신 당하죠. 외국인이 안 받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망신이지.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블록들 실패하고 나서 예? 야 블록들이 할인을 하는 건데 할인 물량을 안 받아가서 에라이 그러면서 두들겨 맞았죠. 그땐 네이버 안 좋아했어요. 윤종국.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이버를 작년 12월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잘 먹고 나오죠. 그 큰 네이버를 30% 비중 들어와서. 응?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예요? 실적이 나오는 쪽을 보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는 쪽. 블록딜이 성공이 됐는데 그거를 악재다? 블록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들었다? 그따구 얘기하는 방송을 왜 봐요? 그럼 금융감독기관은 왜 있나? 시가총액 어? 코스닥 1위 업체하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하고 이런 종목을 블록들 물량 팔아먹으려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한가 만들고 거기다 물량을 때려? 근데 그거를 금융당국이 허허허 하고 있어? 그러면 금융당국 다 옷 벗어야지. 대도 않는 소리들을 방송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윤종도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블록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고 교육제를 싹 만들어 갖고 나가서 그 다음날부터 셀트리온 매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스! 안 해드려서 농담해라. 해드렸잖아. 보여드려요? 또 보여드려야 또 신뢰감이 가지. 우리 방에 계셨던 분들은 어? 전부 아는 내용 아닙니까? 헬스케어로 볼까요? 시원시원하게. 어? 장대음봉 떨어지니까 다들 그거 봐라. 뭐 아이고 무슨 뭐 블록들이 악재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질 않나. 웃기시네. 그래도 윤정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블록들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저 장대양봉 만든 게 그게 개인들의 동학개미의 힘으로 만들었습니까? 외국기관이 누군가는 사재꼈겠죠. 손바뀜이 나왔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저 흐름의 절반 라인을 훼손하고 내려가는데 저거는 과도한 조정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서 터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윤정두가 아니라고 해도 시장이 기다라고 하면은 은봉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고 윤정두가 아무리 악재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개파라기 이후에 돌리면 어떻게 한다? 따라 붙을 수 있다. 어?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날 어? 언제요 이게? 아니 3월 말에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4월 2일이겠지. 4월 2일 날 어?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했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 들여다보면 되지. 뻥인지 거짓말인지 뻥인지 문자 사인 나와라 오바. 여기 있네. 4월 1일 4월 2일 가감 없이 에? 95,000원, 96,000원 재돌파시 5% 편입 목표주가 얼마? 근데 재돌파 안 됐어. 재돌파가 안 됐어. 못 올랐어. 그러더니 개파랑 나와버려. 그 다음날 또 1일날 장대음봉 아니에요. 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아니 96,000원 재돌파를 돌파하냐고 종가가 79,000원인데 못 들어갔지 당연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자 이날 만약에 손절했으면 이날 또 들어갈 수 있나? 말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어? 이날 손절했는데 이날 아예 뭐 아예 또 들어갈까 이럴 수 있어? 어찌됐건 셀트리온 스키 얼마? 74,300원 편입! 셀트리온 얼마? 19만원 편입! 얼마요 이게 저점이? 74,300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돌릴 때 시초가 74,000원입니다. 71,400원까지 밀렸죠.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자 돌립니다. 2,600원 돌리면 얼마에 1,300원이죠. 72,700원부터 들어갑니다. 망칩니다. 72,700원 공격적이신 분들 들어가시고 왜? 악재 아니니까 돌리면 들어간다. 손절은 7만원 훼손하면 손절. 그게 문자를 설명하고 문자를 만드는 사이에 74,300원의 문자 나온 거예요. 시초가 넘기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료로 올리겠죠. 그럼 무료로 올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물량 바지하라고 그래? 시가총액 어? 코스닥 1위 업체인데 그럼 셀트리온은 19만원 편입이죠. 그 다음날 이날 들어가서 14만 얼마 얼마? 74,300원에 들어가서 이날 얼마? 89,000원 찍죠. 우리는 어떻게 해? 고점 대비 꼬리 달리면 매직 계산기 나와라.
매직 계산기.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서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를 보겠습니다. 피플바이오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9만 원이라고 쳐요. 고점. 9만 원에서 이탈되면 매직 계산기에서 고점 대비 1.5% 3% 밀리면 차익 실현이죠. 8만 4천 원 다 팔았네. 7만 4,300원에 들어서 어? 공식적으로 라이브는 좀 더 들어가고 라이브에서 1, 2% 일찍 들어가고 1, 2% 위에서 팔면요. 그 수익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어? 3, 4%, 4, 5%도 나와 변동성 큰 거는.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편입하고 그 다음날 어? 하루 만에 어떻게 돼요? 13,000원, 14,000원 수익이 납니다. 7만 원대 들어서. 얼마? 20% 수익. 어디서?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에서. 그럼 셀트리온은요? 윤종두가 무슨 뭐 어? 아니 뭐 우스개 말씀을 드리나? 어?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자, 셀트리온 딱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정확히 이제 7월 10일 날인가 셀트리온 전량 정리를 하는데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이잖아.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9만 원 돌파시죠? 어? 늦어졌단 말이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설명드립니다. 19만 원 편입. 그 다음 날은요. 21만 7천 원. 꼬리 달고 내려와. 얼마? 21만 5천 원에서 차익 실현. 21만 원 이탈 전량 차익 실현. 얼마 그러면? 10%네? 시가총액, 어? 시가총액 20만 원이면 얼마야? 26조짜리. 시가총액 그냥 5위 안에 들어가는 그 당시 기준에. 어? 셀트리온 그럼 문자 봐요? 문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 그럼 그 앞뒤 전에 셀트리온 문자는 없느냐? 있어. 보여드릴게요. 윤정도는요, 종목별로 이렇게 다 캡쳐 떠놓고, 교육해드리는 거 다 올려놓고 해요. 어? 셀트리온, 어, 문자 어디서? 문자 여기는 없네. 셀트리온 제약으로 볼까, 그러면? 제약? 제약. 여기 있네. 셀트리온 제약. 어? 6월 16일 날 셀트리온 제약 얼마? 6월 5일 날 95,100원에 편입. 차익 실현 이후에 또 13만 7천 원에 또 편입. 6월 16일 날. 그리고 7월 달에 차익 실현한 거 저거 캡처를 안 떠놨구나. 어? 이런 데서 셀트리온 차명제에서 수익을 못 냈으면은 여러분들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패배자가 수익도 못 낸 패배자가 어? 그냥 에이 이거 나빠요. 이거 나쁜 회사예요. 이런 회사 보면 안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자격지심. 자기가 봐보면서. 7월 아 6월 5일. 6월 5일 이날 들어갔다 꼬리 달릴 때 에, 아, 변동성이 안 나왔네 이날은. 그리고 6월 16일이 언제? 요날이네 요날. 어? 13만 7천 원에 들어가서 요날도 수익은 얼마 안 났네. 에이 창피해라. 모사계 크크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크크.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예요? 바이오로직스 이제 차익 실현한 거고 교육받은 내용 여기까지 좀 알아들으시겠다. 뭐 한번 또 추적 검사합시다.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여기까지 좀 알아듣겠다. 701109. 아, 실적이 없는 친구들은 윤정도는 깔끔하게 들어갔더라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구나. 뒤도 안 돌아보는구나. 욕할 때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해버리는구나. 어? 미련 없이 까버리는구나. 예? 셀트리온 한 번 더 볼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701109 빨리. 그래야 마지막 도서자료 받죠. 셀트리온이 그렇게 좋아? 셀트리온 제약이 그렇게 좋아? 2017년도 하반기에 최순실 씨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지들이?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인가요? 난 정치 몰라요. 어찌됐건. 이 비이성적인 흐름을 2017년도 하반기에 만들어놨죠. 어느 정부가? 지금 현재.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신라젠 만들어놓고 서민들만 다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셀트리온 이렇게 다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19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얘들이 대장이라고? 근데 왜 시젠보다 못 가나? 응? 어찌됐건 다 떠나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어제 그저께 녹화하는 거 5시간짜리 보셔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윤정두는요.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처럼 뭐라고 들어오면서 들어가요?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졌다.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거래대금 터질 때만 들어간다. 이럴 땐 쳐다도 안 본다. 왜? 거래대금이 없으면 변동성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면 횡보 내지는 하락이다. 변동성이 안 나오면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 따라붙었다가 전부 저기다 던지고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 이번에 그나마 거래대금이 실려있어서 변동 나올 때 들어가 안 들어? 들어갔죠? 7월 달에 전량 정리했잖아요. 7월 달 전량 정리했다고. 진짜로. 어?
그러고 나서 쳐다도 안 봐요. 중간에 한 번씩 관심 종목으로 올려는 드리는데 쳐다도 안 봐. 캡처 마지막 문자 나간 거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거래량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셀트리온 안 그럴 것 같아요? 셀트리온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응? 월봉 차트를 저 보시라는 거예요. 천하의 셀트리온 웃기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요. 웃기고 저 회사 공매도 상환 내지는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 200 인덱스 지수의 편입.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래대금 보세요. 완전히 다 죽어버리죠. 저거를 끝내줘요. 사세요. 갖고 있었더니 올라가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갖고 있었더니 올라가? 운이 좋은 거지? 고점 넘겨 못 넘겨. 못 넘기잖아. 무슨 대장주야. 대장주는. 정확히 7월 9일 이후에 셀트리온 자체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예? 셀트리온 2017년 언제? 2017년 4월 아시아경제TV 그때 박승경제TV가 아시아경제TV였어요. 그때 이후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예? 올려드린 거는 문자 보낸 거는 유료 문자 보낸 거는 없어요. 지금 이제 다시 그 캡처를 해서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총 111번 보냈네. 보니까 113번. 자 이게 다 보낸 거예요. 마지막 문자가 어디? 셀트리온. 자 마지막 문자 얼마? 제약을 13만 4천 원에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32만 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끝. 없죠? 그 다음에 있어? 관심 종목 한 번씩 있네. 8월 10일, 9월 18일, 9월 28일. 없죠? 귀신 같죠? 701109 한 번씩 올리자고. 빨리. 네? 없잖아. 이게 다예요. 지금 셀트리온. 아, 이거 다시 캡처해드려. 다시 셀트리온으로 검색한 내용이란 말이야, 이게. 셀트리온으로. 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셀트리온으로 검색한 거. 113건뿐이 없어. 도사 아니야, 윤정두가? 어? 아니, 남들은 셀트리온을 세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무조건 좋아요. 내가 우리나라 셀트리온 박사예요. 셀트리온 무조건 사세요. 하는 그 미치광이들 하나 있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두 번째 뭐예요? 지금의 윤정두처럼. 야, 그런 거 실적도 없는 거 사지도 마세요. 사면 코딱지만큼만 사세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셀트리온 10%, 20%까지 들어갔어. 응? 왜?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면 시가총액 뭐 극대화물 때 뭐. 응? 세 번째 부류는요. 셀트리온 우리 샀어요. 산 이유가 뭐야? 거래대금 터지니까 정부의 정책이 금융당국이 얘네를 냅둬.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더라도 냅둬. 비이성적이지 왜? 아니 이런 변동이 나왔다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좋은 애가 이런 변동이 나왔다 이렇게 죽어요? 고점 대비 40%씩 빠져요? 에? 고점 대비 40%씩 빠지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시장이 안 좋았나? 2018년 이후에 시장이 40% 빠졌어요? 뻥치시네. 낄끼 뺄빠. 낄 때 끼고 뺄 때 빠지고. 그게 윤정두잖아. 그래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지. 응? 그냥 아무한테나 가면 수익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좋은 장에 아무 종목이나 사도 다 올라요. 어지간하면 다 올라. 지금 이 장에 안 오르는 게 어디 있어? 조선, 뭐 철강, 뭐 어? 안 오르는 게 있어? 증권, 뭐 어느 게 안 올라? 안 오르는 게 바보지. 못 오를 것 같으면 IT 폭등 랠리 나와버리고. 안 오르는 게 바보죠. 이 좋은 장에. 근데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내느냐를 보셔야지. 시장 이렇게 올라갈 때 하이닉스 한 방에 그냥 보름 만에 23% 수익 내주는 게 이게 수익인 거지. 어? 혼내면 혼내는 거 듣고 묵묵묵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이닉스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삼성전기예요. 그래도 LG전자라니까 이렇게 현대차 LG화학 이렇게. 결국은 LG화학의 실적 범위를 추정치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잡아드리는 거예요. 어제의 기준에 공포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하세요. 아 어제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일요일날 월요일날 막 두들겨 맞을 텐데 이런 윤정도 믿어요. 월요일날 두들겨 맞더라도 아 그래도 뭐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그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16조짜리를 54조까지 땡겨놨어요. 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16조짜리를 54조까지. 16조짜리를 54조까지.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때 뭐가 터져요? 물적 분할? 이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돼서 초대량 거래량이 터져요.
그리고 반도체 나오는데 현대차 리콜 확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막 그러더니 다시 돌리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욕구죠 사실상은. 그러고 있는데 또 리콜 얘기. 아니 2015년도에 나와있던 얘기 16년 17년 겪으면서 리콜 확정 이렇게 딱 한 거 그거 왜 알려져 있던 건데. 그리고 LG화학이 무조건 당하라는 법 있어요? 그리고 윤정도의 해석은 다 필요 없다니까. 그게 문제라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져야죠. 대형주의 거래량은 별게 없어요. 회전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거래량. 얘 7천만 주짜리예요. 7천만 주짜리 340만 주면 5%씩 터진 거예요. 5%씩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애들은 뺑뺑이 돌리는 애들은 무슨 자기 거래 자기 주식수에 3배씩 던져. 3배씩 돌려요. 그건 비이성적인 거. 정상적인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이 터지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터져 있냐고. 아니잖아요. 701109 왜 누르다 마냐고. 도서 드릴 거예요. 빨리 누르고. 여기 지금 99분, 99분, 100분 들어와 있는데 왜 44개냐고 하트가 좋아요가. 70개는 나와야지. 지금 100명 딱 됐어. 100명. 70개 빨리.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도서자료 뒷부분. 이걸 내가 왜 공짜로 드려야 돼요. 이거를. 응? 8-1부터 10-4까지 이제 마지막 드릴 거니까 빨리 채팅방에 추가적으로 701109 왜 계속 누르라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출석 검사 끝나면 다시 유튜브 올려주셔야 되는데 또 안 올려주셨단 말이야. 올려주셨나? 안 올렸단 말이야. 9시 45분 이후에 있냐. 콱 그냥 막 그냥 그냥. 올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올려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서자료 드리고 701109 한 번씩만 더 올려주시고 그러고 나면은 출석 체크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유튜브 또 올릴 거야. 그럼 깜짝 놀라서 뭐야? 그러면 이제 유튜브 보고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그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한 분이라도 더 교육받고 코 안 잘리고 귀 안 잘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47개 하면 창피하게 동네 창피하게 하트 빨리 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하방은 잡힌 겁니다. 물적 분할 2차전지 아무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오늘 뭐 시간 되니까 막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전화 좀 천천히 하셔.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안 받으면 그냥 문자로 냅두시면 돼요. 문자. 어? 그 계속 하시면은 어우 시끄러워. 퇴근들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화 받는 분 두 분이 없어서 그래요. 삼성전자를 뭘 볼 거냐면은 예? 그냥 우리가 삼성전자 아우 좋아요 끝내줘. 이게 아니라니까 자꾸. 갭에 대한 자료 드린다 그랬잖아. 오늘 갭에 대한 자료 이것도 드릴게. 갭에 대한 자료. 갭. 요거까지 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직 시그널 교보증권 강연에 갭 자료 어디 있어?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갭 자료 드린다고 한 거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뭐 다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어디 갔니 갭 자료? 어디 갔니? 여기 있다. 갭 교육 극비 자료 노출. 여기서 보시면요. 이 갭 자료가 싹 있어요. 조금 있다도 이제 풍문으로 들어서도 올려 드릴 텐데 지금 그리고 요 갭 자료 다 올라간 쪽은 유튜브 링크 올려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이 중간에 예? 이게 다 나중에 한 번씩 보시고 예? 삼성전자로 이런 수익을 내야 수익이 나는 거야. 이런 수익을 내야 예? 무슨 삼성전자 가지고 장난칠까? 2016년 2017년도에 이런 수익을 내야죠. 시장 대비해서 이 수익을 보러 가는 거야 지금. 이 수익을 왜? 실적이 되니까. 예? 아마 진짜 아주 그냥 이 수익을 내는데 뭐 LG전자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들어가나? LG전자 그냥 들어가요? W장 패턴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우리나라의 W장 패턴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나라 도서 중에 W장 패턴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나오는 책 있어요? 단 한 권도 없어. 금융투자협회 책에도 이건 안 나와요. 번역만 해놨거든.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부분, 또 서양식 패턴 부분, 그리고 수급 부분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전부. 그죠? 그렇게 해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시고 문자 나가고 뭐 소형주의 흐름. 자, 증권분석 오해합니까? 부터 쭉쭉쭉 이 자료를 지금 올려드린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갭에 대한 교육을 해드려요. 갭이란 무엇이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놓고 저쪽에 보면은 아까 올려드린 풍문루드로서의 갭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해드려. LG화학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일랜드 갭 뜨고 V자형 흐름. 그리고 나서 2017년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뭘 보려고 그랬냐면은 이 LG화학 이런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윤정두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 봤어요? 막말로 그냥 막 들어갔을까봐 윤정두가 삼성전자 보러 가는 거야,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 왜냐면 지금의 흐름처럼 뭐 2차 전지가 어쩌고 삼성 SDI LG화학이 2차 전지 때문에 리콜이 어쩌고. 아이고. 그 당시에 갤럭시 노트 7 터졌을 때, 응? 이게 신라젠, 이건 다 신라젠 주식. 갤럭시 노트 7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8%씩 빠집니다. 하루에 8% 빠져. 이 정신 나간 장에서. 그 좋은 장에. 2016년 말에. 윤정노는요. 입술 다 부르터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 매수입니다. 그 근거를 명확하게 드립니다. 왜 매수일까? 라고. 삼성전자 나오죠. 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도 해드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2017년도 9월 10월에 전략매도세는 처음 나가요. 16년 1월부터 3월부터 들어간 물량은 16년 3월부터 들어간 게 17년 9월 10월에 첫 매도세에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매도세인 올 초에 나갑니다. 1월 달에 한 달 만에 20% 수익 내고 이 보세요. 은봉 떨어진 거 이게 뭐야?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터졌을 때라니까. 그 책임 전가를 SDI로 다 했어요. 왜 삼성전자 기스나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왜 삼성전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지, 왜 더 사야 되는지. 지금 봐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 와, 삼성전자 3개월 연속 막 깨고 내려가는데, 근데 실제 주가는 깨진 게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는 막 지금 봐도 소름 돋아요. 요거. 요 파란색으로 해봐. 은봉. 여기서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못 견뎌요. 윤정두랑 같이 하셨으면 이거 또 옆에 채널 또 돌려보고 다 저거 은봉에서 잘라낸 다음에 엉엉엉엉엉 울고 그 다음부터는 따라 붙지도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따라 붙을 거야 이거를. 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드리는데 여기서 드렸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저 밑에서 요자락 잘 봐봐요. 이거 여기. 어? 여러분들이 지금 시각적으로 좀 착시 현상이 나시는데 여기입니다. 2013년도 고점 넘긴 여기예요. 여기에 지금 갭이 나와 있고 여기 은봉 떨어진 게 갤럭시 노트 7입니다. 저 화면이 이거예요. 이거래요. 어?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있는데 왜 올라가요? 그랬더니 실적이 좋대. 뻥치고 있어. 실적 36조 7천억 영업이익에서 그 다음에 26조 원, 그 다음에 25조, 그 다음에 2016년도에 30조를 예상했는데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30조가 채 안 됐죠. 36조 7천억 대비 영업이익이 좋아요? 안 좋잖아. 근데 왜 뻥쳐? 왜 올라요?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뻥치지 마. 전년 대비 좋아졌지. 사상 최대치보다 좋아진 게 아니잖아. 근데 주가는 사상 최대치를 넘겨요. 왜 올랐을까? 외국인이 산대. 기관이 산대. 뻥치셔. 외국인 기관이 팔았어요. 어? 기관 27만 주 매수를 보이죠. 그게 뭐? 기타 법인. 예? 기관 일부 뭐 연기금 몰라. 아, 27만 주. 저게 무슨 뭐 산 거야? 관망이지? 외국인 매도. 왜 올랐을까?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들어오면 윗방향으로 치고 올립니까? 아니라고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 설명은 일요일자 설명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별 영업이익 다 설명드렸어요. 아니 핸드셋 매출만 많이 나오지 영업마진은 제한적인데 반도체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뭔 헛소리요? 어? 핸드셋에 뭐 배터리 하나 나간 것 같고 아니 한두 개 만들어 한두 개? 어? 핸드폰 한두 개 만들어 수십 개 만들어서 그중에 저가폰 고가폰 다 세계시장에 팔고 있지? 개인들의 매수 물량 떠넘겨진 거 하루에 막 40만 주씩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에 2천만 주를 개인에게 넘겨요. 그럴 때도 6%뿐이 안 빠졌어. 근데 무슨 7만 주 팔았는데 8% 빠져? 기회예요? 아니요. 아니 다 눈뜬 장님이요. 다 귀 잘렸는지 귀 이렇게 한번 봐봐. 여러분들 귀가 여러분들 귀 얼굴에 붙어있다고 여러분들 귀인자로 지금? 다 그냥 귀가 얇았고 여기서 귀잘리고 다니고 있는 거야. 공부 조금만 하면 단타 종목 그건 맨날 먹을 수 있어. 상한가 거짓말을 맨날 나와. 박셀바이오 오늘 얘기했나 어제? 오늘 얘기했어 우리가? 박셀바이오 오늘 우리나라 상한가 두 종목인데
박셀바이오 오늘 얘기했어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 피플바이오 오늘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비중을 못 갖고 가잖아. 삼성전자 그냥 사라 그래요? 그냥? 이거 보니 소름 안 돋죠? 이런 거 보면은 저 요 자락 잘 보세요. 요 자락. 요 위치 요 위치. 요거 갭에 대한 교육을 왜 배워야 돼? 응? 아니 지금 교육받아서 사버드 대학 가실 거야? 그러니까 가입하시라는 거예요. 또 그럼 장사한다 그런다 또? 어? 안타까워서 그래. 손실보느니 가입하셔서 이 기준에서 갭을 메꾸고 있는데 목표주가를 여길 갖고 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갭 돌파, 돌파 갭 발생 시 목표주가 범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어?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끝. 윤정도 책에만 나오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 아까 보내드렸어요, 다. 다른 사람들은 훔쳐다가 지 거 있냐 거짓말하고 팔아먹고 있어. 어? 그러면 책 보면 거기 나와.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 보셔요. 요거. 아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은봉 떨어진 거 요거. 2016년도 고점 넘기고 2013년도 최고점 넘기고 요 자락. 어? 이거를 이겨내고 어우 좋아라. 양봉. 심청이 아빠 되셔야지 이번 기회에 진짜로. 엔속도 19만 천 원이 뭐냐고. 그래 결국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은 어? LG화학의 이러한 악재 요인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악재였냐는 거예요. 윤정두가 악재가 아니라고 해서 악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시장의 반응인데 시장의 반응이 어제 어땠어요? 거래량이 없잖아. 그 다음에 현대차 보세요. 아니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얼마? 영업이익 얼마? 6조 7천억을 예상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시가총액 얘가 3위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예? 40조 겨우 넘기고 그리고 시가총액 그 순위에서 5위도 안 해. 못해.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위에 있어. 네이버가 더 위에 있어. 물론 뭐 네이버도 뭐 좋죠. 근데 실적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지. 이 현대차 봐봐. 이 양봉 나온 날 전날 10월 20일 날 대손 충당금이 악재? 여러분 대손 충당금 악재 아닙니다. 하지만 윤정두가 악재 아니라고 해서 어? 주가가 빠질 게 안 빠지고 오를 게 내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과도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간에 4% 빠졌거든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시초가 대비 추가 3% 밀릴 때 정리합시다. 했는데 개파락이 6%가 나와요. 엄마. 야 손도 못 쉬겠죠. 16만 원이 깨져요. 엄마.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게 시초가가 최저점이고 16만 원 이탈 그 자락에서부터 돌립니다. 16만 8천 원이 그 전날 종가였거든요. 16만 8천 원이. 16만 8천 원이 전날 종가였는데 예? 당일날 6% 16만 원 이탈됐다가 16만 8천 원에서 개파락 16만 원이 이탈됐다가 예? 이게 16만 8천 원이었거든 그 종가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종가 저 개파락 나온 이후에 종가 얼마? 16만 7,500원. 500원 빠지고 끝났어요. 대손 충당금. 참나 웃기지도 않아. 장난 똥 때리나? 에? 숙제 하나 내드릴 거예요. 에? 거래량이 표시될 때 왜 파란색이고 왜 빨간색이고 왜 녹색인지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 자체가 몇 명 안 돼. 이거는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안 돼. 우리 그 저 유료 채팅방에서는 숙제 우리 수석연구원 괴롭혀서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알려줄 거예요. 거래량 색깔이 뭔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거 다 HTS에서 내가 설정할 수는 있는데 예, 개개인별로. 근데 저거는 시장에 룰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룰이. 그 룰대로 하는 거야. 그 연구원분한테 수석연구원한테 해달라고 그러면 해줄 거야. 이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색깔이 뭐예요? 그러면 아 이게 뭐 전일 대비 거래가 많으면 아니 뭐지? 이러고 야, 나 진짜 그런 기초부터 좀 배우시고 하버드대학 가실 거 아니니까 어? 이렇게 잘난 윤정도한테 도움 받으시고 뭐 현대차가 뭐예요? 대손 충당금 잡았네 했지만은 결국은 시가총액 14조까지 내려왔던 현대차가 예? 40조까지 들어 올려진 상태에서 차익실현 욕구가 나오고 차익실현 욕구가 나오다가 차익실현 욕구가 나오다가 3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했죠. 그 상태에서 꽝 대손 충당금 꽝
그럼 기저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저효과요? 지금 3분기에 순이익이 적자처럼 나와지니까 어우 땡큐 하죠. 4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폭으로. 그러니까 7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7년 만에 고점 뚫는 거야. 19만 1,500원을. 오늘 장중에 18만 5천원. 6,500원 남았어. 7년 만에 고점이. 예? 그것도 9월 달에 고점이. 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도 방안에서 우리 마님 얻어졌어, 마님. 아니, 그냥 바닥에 있는 또 바닥 종목을 달라고 그러는 바닥 종목을 보시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 주력주 마님은 딱 갖고 계시지. 삼성 전기부터 콱 채우고 계시는데, 갑자기 또 우리, 뭐 철강주도 좋죠. 시장 수익률 넘는다고 봐요. 근데 센 놈이 가는 거라니까. 얘 센 놈이 왜 쎄? 아, 누군가 사니까 쎘잖아. 근데 여기에 명분이 있잖아요. 어떤 거? 실적에 대한. 똑같은 우리가 주력으로 들어와서 수익 내고 나온 네이버나 이런 쪽은 어때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그 실적이 타당성을 주는 했을 땐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약품은 어우 야 니네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시가총액 3위했던 애들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상에 40% 이상 시장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2018년 4월 고점 대비해서. 코베 간다고. 그럼 실적이 되는 쪽은요. 그런 쪽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수급이 명확합니다. 외국인기관 수급이. KB금융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어우 KB금융 4조 8천억. 순이익 3조 이상. 이런 업체가 세상에 무슨 시가총액 10위 안에 없어. 밀려내려가서. 10위 안에 항상 있었어요. 신한지주 KB금융. 밀려내려갔잖아. 근데 실적이 순이익이 3조씩 나오나요? 누가 있어? 셀트리온이 나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와요? 삼성 SDI가 나와? 어? LG생활건강이 나와? 아니잖아요. 아유, 이제부터 이쪽에 랠리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왜? KB금융은 왜? 저 보세요. 2016년도의 흐름을. 금리를 올리고 나서의 흐름을. 금리를 올리는 시점부터 얘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대마진. 웃기셔. 예대마진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아니, 금융당국은 왜 있냐고, 자꾸 아까부터 그냥. 응, 금융당국 왜 있어? 어?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늘려버리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의 금리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0.5% 주고, 대출은 뭐 1%의 금리를 받는다. 그래서 0.5% 수익인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서, 3%다. 그러면은 예금 이자는 2% 주고, 대출 이자는 뭐 3% 받아? 그래가지고 1% 남겨? 예전에 0.5% 받던 거 1% 남기니까 그 마진 수익이 나오는 거야? 예대 마진의 확대? 웃기셔. 아주 진짜. 그러면은 금리 이럴 때 망해야지.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조절을 합니다. 금리가 올랐을 때나 내렸을 때나. 근데 금리를 올리면 왜 올라? 채권 가격의 변동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것이 금융지주사들. 돈을 어디다 투자해? 채권에 투자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익 부분. 그리고 원천적인 부분이 뭐가 있어요?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가 지금 바닥금리인데 금리를 한 방에 1%씩 올려요? 막 2%씩 올리나? 바보야? 금리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죠. 그럼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한다는 건 아주 심사숙고해서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금리는 한 방향으로 쭉 올리든 한 방향으로 쭉 내리든 경기가 안 좋아서 정점에서부터 금리를 내려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리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리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몇 번 올려요? 17번 올렸어요. 매년 FOMC 회의 8번씩 1년에 하죠.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16번 플러스 한 번 더 17번 매번 25bp 0.25%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1% 금리를 5.25까지 올려요. 어디가? 미국이. 그 폭등 랠리.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나서 5.25에서 예? 2006년 6월에 딱 마지막 올리고 2007년 9월까지 그게 유지가 돼요. 2007년 9월에 드디어 금리를 내립니다. 왜? 야, 서브프라임 때문에 안 되겠어. 서브프라임 때문에 경기 부양해야 돼. 서브프라임이 큰일 났어. 모기지론. 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프라임 80%, RTA 10%, 서브프라임 10%인데 그 3금융권에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2018년도에 베어스턴스, 미국의 5대 IB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운영사 같은 케이스죠. 자산운용사 같은. 그쪽에서 부실이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베어스턴스 5위가 파산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먼은 4위인데 그 이후에 파산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리고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넘겨지고 그러면서 리먼 브러스 사태로 인식이 되는 건데 그것이 서프라임 문제.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9.11 테러 발생해서 내렸던 바닥금리 1%를 더 하회하는 금리로 그리고 나서 더 하회하는 금리가 될 수가 없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 양적 완화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바닥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요. 그러고 나서 금리를 단계별로 올리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 증가하더라. 왜? 금리는 단계별로 올라가니까 경기는 살아나는데 시설 투자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금리가 바닥일 때 아직까지 바닥일 때 다음 달에 금리 올려도 아직까지 바닥금리죠. 그 다음 달에 금리 올려도 아직까지 바닥금리죠. 그 다음 달에 금리 올려도 아직까지 바닥금리인데 금리를 한번 올리면 계속 올린다고 했잖아. 경기가 살아나서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금리 올리는 초기, 중기까지도 대출이 늘어나죠. 대출 마진이 늘어나는 거지. 예대 마진이 증가한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 폭이 증가한다? 그게 아니라고. 알아들으셨으면 윤정두 짱이다. 1111. 윤정두는 남바와냐. 1111. 옛날부터 비밀번호가 0001이었어. 네 자릿수 할 때는. 근데 지금은 바꿨지. 여섯 자리라. 1111. 못 알아들으면 0000. 알아듣겠으면 1111. 채팅방에도 올려주시라고요. 그래야 풍문으로 들어서 원고 자료 드릴 거 아니야. 어떤 거? 갭 자료 이거. 이거 유료 자료 이거. 나 이거 드리면 나 혼나는 거 원래. 예? 맨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윤정두가 설정해 놓은 뭐가 있습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게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거야. 전 세계에도 없어. 이게 급진갭이 나오면 다우 이론의 추세 추정 국면이고요. 엘리어트 이론의 3번 파동에서 발생되는 이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갭, 직전갭이라고 불리고요.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어디에? 금융투자협회 도서에. 에? 그러면 그걸 훔쳐다 쓰는 애들은 다 여기까지만 나와.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해요? 몰라. 근데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어. 아이고 참말로 이거 안 받을 거요? 받으셔야 되겠죠. 1111 전화는 오늘 그만해. 이제 더 이상 그 회원 안 받을 거니까.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안 받으면 몇 번 올리면 끊으셔야지. 계속 올리면 아우 시끄러워 정신없어. 예? 요거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1111 이제 다 끝났어. 이제 KB금융 하면 끝나.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13일 것까지 두 개를 다 올려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남들은 지금 이게 뭘 올려주나 할 거예요. 이거를 보시면서 또 뭘 봐야 돼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의 갭에 대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다 보셔야죠. 그럼 박셀바이오 내가 또 올려드려야지. 잠시만 있어봐. 아유, 숨차다, 숨차.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이 좋은 장에 예? 여러분들께서 아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속이 상해서 박셀 바이오 비플 바이오 동영상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동영상 링크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동영상 링크 보여드리기 직전에 제가 PPT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더라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갭에 대한 부분 오늘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것까지 설정 범위 놓고 보면서 또 녹십자까지 올려드릴게요. 녹십자 기준도 갭에 대한 목표주가 당일날 닿아버려요. 33만원에서부터 그 큰 녹십자가 얼마까지? 그날 당일날 그냥 38만원 넘겨버리잖아요. 목표주가 그렇게 해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다 올려드릴게요. 녹십자까지. 지금 박셀바이오는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녹십자까지 일단 올려드리고 다시 마무리 교육 이제 들어갑니다. 내일 그 종목군도 다 잡아서 올려드렸고 어제 이제 잠깐 좀 짧게 해서 그런지 오늘은 이제 그 참여인원이 조금 그저께보다는 좀 적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지금 계신 분들이 더 저는 감사한 거죠. 더 열심히 해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people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녹십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밤에 그 꼭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그 교육, 일요일 교육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일요일 교육 그 저 동영상 있죠? 응? 정PD님 일요일 교육 동영상 링크를 어? 일요일 교육 유튜브 동영상 그 저 있잖아. 링크 왜 없어? 있을 건데? 있어. 그렇지. 월요일 게 없는 거지. 일요일 게 있지. 일요일 거 링크를 맨 끝에 넣어주세요. 어? 녹십자 다 올라가고 나면은. 아시겠죠? 어. 그러시고 우리 그 저기 저 누구셔? 우리 수석연구원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녹십자하고 박셀바이오 업데이트하라는 거? 어? 예. 들었으면 해야지. 지금 하고 있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다 올려놨는데. 제가 올렸습니다. 어, 그러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녹십자까지 올려드리고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KB 금융 놓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많은 분들이 못 쫓아하세요. 안타깝게. 예? 많은 분들이 못 쫓아하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못 쫓아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료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 월 과금하시고 VVIP 들어오신 분들이 150분에 이제 가깝고, 그리고 문자반 1개월에 110만원, 내일 16시까지만 1 플러스 1, 거기에 지금 이미 또 12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고,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그잖아요. 지난주에 오픈해서 지금 2장에 그래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고, 또 수익 내고 있고, 차익 실현한 종목 발생되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제 일요일 링크, 일요일 교육자료 링크 두 개요. 두 개 다 올려주시고, 일요일 교육자료 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링크 한 번 더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KB금융의 흐름은 금리가 올릴 때 그냥 예대마진의 증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9월 10일 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뭐 6월, 9월에 수익을 다 냈고요. 그리고 아쉽게 이제 9월에 들어간 부분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기준에서 수익을 못 내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기준에서 수익을 못 내고 손절을 하고 이동을 했죠. 36,600원부터 들어가서 41,800원까지인가 편입을 했었는데, 그거를 안타깝게 38,000원대에서 시장 눌려 있을 때 종목 업종 좀 줄인다고 정리를 해서 대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KB금융은 지금의 기준에서 얼마? 43,000원대에서부터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혼이 났어요. 아니 이거 38,000원에 손절시켜놓고 지금 또 매수한단 말이오. 그래놓고도 또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4만원 정도에 올려놨었는데 늦어져서 이제 43,000원대, 또 45,000원대, 그리고 이제 다시 46,000원대까지. 그래서 평균 단가 한 45,000원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기준이 늦지 않은 거예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 이거 다 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들이 움직여야 나머지 종목이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은 시장 수익률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고민 중에 말씀 항상 드려왔죠. 대형주, 주도주에서 수익을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야 제대로 된 수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올려드린 갭 교육 자료에 아마 KB금융도 있을 수 있어요. 윤정두의 포트폴리오가 기존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 아까 올려드린 그 교육 자료 중에서 이게 있거든요. 갭에 대한 교육 자료 해서 올려드렸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교육자료. 거기 보시면은 그 갭에 대한 교육자료에 포트폴리오,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다 노출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상상이나 됩니까? 방송 나와서 저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짜고 앉아있는 게. 멋부리려고 하나? 수익 내려고 해드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전부 한나케미카 삼성전자. 이 한용이 이런 애들이 우리 그 직원 출신이, 우리 직원 출신 많아. 한경에도 지금 우리 직원 출신 다섯 명이나 있어.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친구도 있고, 어? 다섯 명이나 있어. 전부 탑에 들어가 있지. 근데 마케팅만 배워나가 대부분이. 교육은 안 받고.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얘도 한용이고, 얘가 한용인데 지금 MTN에 좀 나올 거예요. 지금 한 서른 먹었나? 자격증 갖고 있어. 근데 주식을 몰라.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잘해. 응?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 이제 TM을 한 100명 이상 돌렸어요. 자빠졌지. 환불이 감당이 되나. TM 비용이요. 여러분들 막 전화 TM 막 오잖아. 불법 업체들. 불법도 있고 유사 투자자면 그 인가 받은 데도 있는데 그 TM 업체들 TM 하는 친구들한테 30% 이상 수수료를 줘요. 그럼 어떻게 환불 나오면. 자빠지는 거지. 돌려막기지. 윤정 누나 TM 해요? 안 하잖아. 한국경제TV가 TM 해요?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쪽은 안 해요. 어찌됐건 윤정도 종목 보세요.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어? NC소프트, KB금융,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자, NC소프트, KB. 이거 가지고 43.62%. 이건 단타 친 거야. 계좌가 이거는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43% 수익 내가지고 870만 원. JDI 진검승부는 누가 윤정도지. 이건 누구예요? JDI, 어? JDI 파트너스 윤정도 대표는 누구야? 이것도 윤정도지. 왜냐면 이때 SBS CNBC의 전문가 5명을 우리가 출연시켰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좌는 실전 계좌. 윤정도가 기준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좌로 말 그대로 그냥 잡주들 해가지고 한방 어떻게 벌리고. 여기 보면 적중률까지라고 써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중률이 90%가 넘어요. 근데 다른 분들 전문가 40명 불러다닌 거거든. 적중률이 무슨 12%, 13%, 8%, 6%, 아우 씨. 그래놓고 종목 하나 우연찮게 잘 맞추면 이제 그걸로 어? 상한가 두 번 가면 이제 막 수익률 1등 나오는 거야. 아이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야지. 예? 결론은 이러한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포트 비중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2017년. 예?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수익들이 이렇게 다 계좌 수익으로 고스란히 오롯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내셔야 돼. 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 울다기님 같은 경우가 3개월 만에 40% 손실 나졌다가 교육받고 25% 계좌 수익인데 종목이 다 이거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KB금융,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전부 어? 전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삼성생명, LG화 맞죠? 똑같죠? 포스코,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KB금융, 신한지주, KB금융, 하이닉스, 하나케미칼, LG전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굳이 자꾸 아까 한 분께서 이제 눈이 떠진 것 같아요 하시고 장님이 심청이 아버지 됩니다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진짜 그래요. 제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스스로가 막지만 마세요. 예? 뺏어가지 않을 테니까 막지만 마세요. 그래서 그게 나는 자신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 유료 들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자신감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